만화를 그린다는 것, 그리고 만화가라는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깊고 넓은 간극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만들고 만화를 창조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눈앞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막연함이죠. 막연해서 두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장의 지도입니다. 정답을 말해주는 지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장의 지도를 겹쳐서 봤을 때 어렴풋하게 떠오를지도 모르는 안개 너머의 풍경, 그것이 바로 저희 롱터뷰가 보고자 하는 그림입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콘텐츠 스쿨에서 제작하는 CKMC 팟캐스트의 작가 인터뷰 롱터뷰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와서 지금은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작가님을 모시고 그 궤적을 훑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KMC 팟캐스트 진행을 변함없이 하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그럼요. 지난번 녹음하고 되게 텀이 길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이에 근황을 여쭤보려고 하니 이게 참 직장 동료에게 근황 물어보는 게 허무하기 그저없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빤히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저는요, 지금 왼쪽 눈에 무언가가 네. 갑자기 침투해 왔어요. 뭐가 있어요? 네. 아까 못 봤는데? 네,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보니까 무언가가 제 눈 속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뭘까요? 이 앵글에서 보니까 보이네요. 이게 학원물 그릴 때 맞고 나서 나오는 눈빛이거든요. 무슨 일이 네. 있던 겁니까? 그러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맞은 건 아니거든요. 경무에 시달리셨죠? 네. 아닙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제가 알기로는 그 만화협회에서 네. 네. 만화문화연구소를 만들었는데 네. 소장도 하시잖아요. 네. 소장님이에요? 네. 제가 소장으로 이렇게 잘 너무나 잘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누가 뽑았나요? 많은 이사님들. 그 중에 하나가 저인가요? 그렇겠죠. 정말 죄송합니다. 네. 뭐 이렇게 만화가분들과 일할 수 있는 건 항상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경무에 시달리는 거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더 있어야죠. 대선 나가시나요? 요즘 제가 이런 종류의 말하기를 너무 많이 들어봤고 네, 껍데기만 와 있어요. 어머, 여기 영혼이었어요. 이 왼쪽 눈에. 정말 일을 잘하시긴 하시는 것 같은데 일 잘하는 분들의 운명이죠. 일이 계속 몰리잖아요. 네. 혹시 그 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괴혼이란 게임 아세요? 아니요. 괴혼이란 게임이 있어요. 카타말이라고. 주인공이 외계 왕자인데요. 네. 작은 공을 굴립니다. 그 공에 주변에 있는 게 막 붙어요. 공이 커지겠죠. 네. 커지다가 크라켄도 붙이고 대왕오징어도 붙이고 구름도 붙이고 나중에 별을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을 보고 있으면 그게 떠올라요. 왜 그러세요? 일이 계속 붙어요. 전 나중에 왕자님이 저를 구하러 오는 페르시아 왕자. 그런 종류의 왕자가 아니에요. 제가 왕자. 나중에 끝나면 제가 공주 구하러 가요. 나중에 끝나면 괴혼을 찾아보세요. 아이, 뭔가 이상한데. 선생님이 안나요.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정말 그 학교 와갖고 제가 만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시다 보니까. 아니, 아닙니다. 같이 다니십니다. 저희 롱터뷰가 그 중에 제일 즐겁다고. 그럼요. 그 말은. 너무 즐겁죠. 그 말은 되게 진심 같네요. 네. 네. 사실 근황을 여쭤보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롱터뷰 본편도 좋아하는데. 네. 진행자 근황을 되게 좋아해요. 네. 저번에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들의 캐릭터를 받아들이고 싶어갖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선생님은 일하는 것만 봐서 네. 취미라는 게 있어요? 아, 진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수업 가시고 네. 만화가 옆에 가면 이사회에 오시고 네. 다 일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만약 지금 여가라는 게 주어졌어요. 네. 할 게 있나요? 아, 질문이 잘못됐네요. 뭘 하고 싶으세요? 죄송합니다. 뭘 하고 싶으신가요? 아, 제가 하고 싶은 거 정말 많거든요. 우선은 영화도 막 보고 싶고 네. 드라마도 이어서 잠 안 자고 막 쭉 다 보고 싶고. 그런 취향이세요? 저 몰아보는. 되게, 예, 몰아보는 취향이에요. 이렇게 하나 하나 기다리지 못하고 막 쭉 몰아보고. 미드 일드 영드 한드. 저 미드 그리고 미드. 한드. 어떤 네. 예를 들면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웃긴 거 시트콤 좋아하고요. 네, 그냥 웃긴 거요. 네. 뭐 빅뱅 이론 같은 모던 패밀리 빅뱅 이론 네, 네. 아 좋은 거 취향 좋으시네요. 재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몰아서 보려면 여가가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합니다. 네. 매우. 그리고요 또
그리고 쇼핑도 해보고 싶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 말고, 직접 가서 옷도 입어보고 싶고, 뭐 신발도 신고 싶고. 궁금한 여쭤봤는데. 아, 제가 근데 한 가지 정말 이종봉 교수님께 항상 본받고 있는 거는 늘 즐거우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일하시러 오시면 진짜 셀럽이시잖아요. 그래서, 와, 어떻게 저렇게, 언제 또 저런 프로에 나가셨지?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하고 항상 또 상담하시고, 네. 그런데 항상 밝은 표정이시고, 제가 진짜 이종봉 교수님 화내시거나 부정적인 어떤 이런 그 대답을 하신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즐거운 걸 본 적이 없대요. 아, 이거 뭔가 오피스 스페이스인가요? 아, 그런가? 제 껍데기만 와 있나 봐요. 네, 출근할 때. 아, 근데 저희 집 옆에다가 알맹이 놓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슬퍼지는데. 아니, 사실 즐겁습니다. 즐겁고요. 주로 즐겁죠. 네, 많이 즐거워하세요.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카탈로그처럼. 그러니까요. 최대한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데. 네.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한 반년 정도는 계속 우울해요. 연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뭐, 오늘 모실 작가님들이 네. 앞에 앉아 계신데, 네. 엄청 공감하고 계시는데, 연재를 안 하고 있을 때 웹툰 작가의 심리는 네. 너무 좋고 편하다라는 거 쓰고요. 나는 쓰레기인가? 라고 읽게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최근에 한 반년에서 10개월 사이에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아, 정말요? 그 얕은 우울감 있죠. 이게 절망스러운 우울감은 아닌데, 약간 그, 안개처럼 껴있는 우울함이 있어요. 그런 근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 정말요? 진짜, 제 껍데기만 봤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가장 저의 그 껍데기 아닌 모습 많이 보신 분이 홍란주 선생님이에요. 제가 뭐 회의가 가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팟캐스트 할 때나 얘기하는 거죠. 권혁주 선생님하고 네. 홍란주 선생님하고 두 분이 거의 다 보셨죠. 아. 저 바닥을. 그러신 거였구나. 네. 바닥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어, 그래서 진짜 그러면 네, 정말 제가 나쁘지 않죠? 말한 게 예, 네. 맞아요. 진짜 긍정적이세요. 최근 들어 처음으로 화낸 적이 한번 있는데 그때 홍란주 선생님 바로 옆에서 화를 냈고요. 홍란주 선생님은 저보다 더 화가 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두 진행자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할 얘기에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었던 근황이 있었어요. 네. 친한 작가님이나 네. 이론가 지금 하고 계신 일에 관련해서 네. 친한 동료라고 할 만한 사람들 혹시 있으세요?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분? 제 정말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네. 대학 때 같이 다니던 동문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세종대학교 그게 만화창작과 네. 나오셨던 분. 네,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그쵸, 그때는 영상 만화학과. 맞다, 그랬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역사가 깨지네요. 네, 그 친구는 장수진이라는 친구였고 신명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전 모르죠. 내 친구 아닌데. 수진아 어디 있니? 들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네, 지금 독일에서 잠시 가 있는데. 아, 그럼 들을 수 있겠다. 네, 데뷔를 했어요. 네. 했었어요. 그리고 상도 많이 받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 친구는 글을 되게 잘 쓰는 친구였고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좀 두려워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데뷔를 하고 상을 받으면서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정말 부럽죠. 친한 친구인데 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게. 아니요. 아니,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앞서갔네요. 네. 그래서 아니 그냥 정말 그 친구를 보면 아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거를 되게 그걸 갖고 싶어서 자괴감에 빠지고 수렁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걸 오히려 발굴을 해내서 나중에는 예, 글을 잘 쓰니까 상도 받고 그러다가 그림도 계속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그 되게 존경스러운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작업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본인은 행복할지도 몰라요. 본인은 아니, 행복할 네, 수 있어. 행복할 수 있는데 저는 근데 네. 그 친구를 항상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재능이 뛰어난 친구인데 네. 출판에서 외부로 이렇게 막 이주해오는 과정에서 아 출판에서요? 네. 죄송해요. 술판으로 들었네요. 깜짝, 얼마나 마셨으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출판에서 네. 출판에서 데뷔를 하셨어요? 네. 출판에서 네. 웹이 막 이렇게 그 예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던 시기에 그쵸. 한창 옮겨오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 시기에 잘 옮겨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데뷔했던 출판사와의 좀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생기면서 아... 그 쉬는 기간이 많아지니까 쇼크가 왔었어요. 그렇죠. 그 슬럼프라는 네. 게 또 그럴 때 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건강상의 이유로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깠네요. 미안하다. 네. 장난 아닌데요. 제가 예상한 거는 한 두 줄이었는데요. 미안해. 오늘 초대 작가님인 줄 알았어요. 연습해주세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분 그 친한 친구분의 그 커리어를 지금 막 단정하셨어요. 다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럼요. 저는 항상 그 친구가 다시 작업하기를 정말 바라고 있어요. 팬이거든요. 그분께 전해줘.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신들의 봉우리 아시죠? 네. 다니구치지로 작가님이 네네. 만화를 그리셨고 그때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우리나라의 그 가장 유명한 에베레스트 등정하신 대장님 어몽길 대장님 네네. 어몽길 대장님과 다니구치지로 신들의 봉우리 그렸을 때 좌담회를 제가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행사 끝나고 나서 어몽길 대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을 가장 빠른 기록으로 등정했던 그 영웅들의 1년을 보면 네. 1년 동안 산에 올라가는 기간, 산 위에서 보낸 시간은 일주일도 안 된대요. 365일 중에 준비하는 게 365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등정하는 사람은 산 위에, 산 아래에 있는 시간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는 거죠. 작가가 작업 안 하고 있는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그 작가의 구성 성분의 90%인 것 같아요. 네. 라고 저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교수님 진짜 긍정적이신 그리고 취미의 왕. 저를 항상 위해서 정말 얘기입니다. 밝은 얼굴로 정말 최고십니다. 그 친구분 독일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전공하신 분들께 궁금했던 게 그 친한 작가들? 친한 동기들 물어보는 게 네. 저는 그게 없다는 말을 매번 반복하잖아요. 그 데뷔를 할 수 있을까가 제일 무서웠을 때 나중에 알았어요. 전공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게 동기이자 네. 힘들 때 힘이 되는 것도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학교에서 같이 만화 그리니까 네. 내가 데뷔를 할 수 있을까 싶을 때에 이제 주변에 뭐 룸메이트 아니면 같은 반이었던 애가 데뷔를 하면 되게 힘들면서 동시에 힘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교수님도 어떠셨어요? 그런 어떤 막연함이랄까, 그 어떤 무서운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네. 그런 종류의 어떤 그 안개를 좀 걷어주는 지인, 동료, 친구, 참고, 지도 이런 존재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 친구 이외에는 지금이야 세종대나 청강대가 이렇게 만화로서 커리큘럼을 탄탄하게 잡았지만 당시에는 탄탄하지 않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초기였어서 만화를 그리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될지가 굉장히 또 막막했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이 그냥 근데 밖에서 보면 들어가 있으니 만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눈빛도 좀 부담스러웠고. 그렇죠. 하지만, 맞아요. 예, 만화가가 되려면, 아, 이렇게 혼자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거라서, 동료라고 치면 그 친구가 가장 동료를, 저를 자극을 많이 했던 친구였고, 네.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또 이렇게 졸업하는 시기가 맞진 않았어요. 보통 많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같이, 군대 갔다 오고 예, 학번은 같은데 졸업하는 시기가 맞지 않으면서, 제가 졸업하고서, 일을 하면서 네네네. 그 친구한테 작업을 이렇게 좀 자극을 많이 받아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었던 그런 식의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네. 좋은 겁니까? 친구 회사를 관두게 자극을 한다고요? 아, 제가 혼자 스스로. 아. 네, 스스로. 제가 회사를 다녔는데 저 친구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네네네네. 되는 걸 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게 어지간히 친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자극도 받았고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은 조언도 해줬고 책도 많이 그 추천도 해줬고 그래서 같이 그 친구랑 그 친구 연재 살짝 끝났을 때 저 그 친구랑 다른 친구랑 셋이서 함께 진지림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도 만들었었어요. 진지림이요? 네, 진지림. 제가 진지림. 난지잖아요. 네. 지, 그 장수진의 진. 네? 림의 림. 뭐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막 디자인하고 만들고요. 거기다 막 웹툰 올리고. 신치림보다 먼저 나왔네요. 그럼요. 진지림. 네, 따라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2002년인지 네. 2003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요. 진지림. 도메인 남아있나요? 도메인은 있겠지만 아마 서버는 없을 겁니다. 지금 박제하러 가겠습니다. 서버 지금, 비용을 제가 안 내. 지금 박제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진지림. 아 정말 그때는 내가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네요. 어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군가의 흑역사거든요. 진지림 좋다. 진지림. 되게 이쁘지 않아요? 되게 이쁘네요. 수진 작가님이 다음 롱터뷰 때 오셨으면 좋겠다. 다음 롱터뷰 최도선님이면 좋겠네요. 교수님 왜 자꾸 저의 주변을 자꾸 캐시려고 그래요? 전 짧게 물어봤어요. 저 되게 짧게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렇게 죄송한 게 아니고요. 그 친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못 듣게 해야겠어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의 본편의 내용을 관통하는 얘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책도 많이 보고 네. 만화가들 작품을 주로 봤는데 네. 옆에서 데뷔하거나 만화가가 되는 과정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참고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저의 되게 큰 결핍을 만들었는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네,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을 제3자로 구경을 하다가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신 두 분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오늘 네 번째 롱터뷰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요, 2014년도에 시타를 위하여로 데뷔하셔서, 맞죠? 네. 2015년도에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완결하시고, 최근에 또 뭔가 새로운 걸 작업하기 시작했다는 하가 작가님, 본명 얘기해도 돼요? 안 된 말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하가 이상미 작가님. 네. 하고, 그분과 함께 오랜 기간 같이 걸어오시면서, 현재도 뭔가를 같이 도모하고 계신다는, 네. 강지영 작가님, 2014년도 대학만화 최강자전 우승작이었던, 오마이갓을 연재하셨죠. 오늘의 초대 손님 두 분입니다. 하가 작가님, 강지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 드디어 이게 튀었네요. 옆에서 너무 재밌어서. 재밌죠? 네. 저희 두 사람이 재밌게 하다가, 앞에서 이렇게 소개하기 전에 튀어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잘 참으시더라고요. 아, 진짜 못 참을 뻔했네. 그래, 오늘 첫 번째로 롱터뷰, 아, 최초가 아니구나. 두 분을 모셨던 게 저희 첫 번째 시간에 한번 있고, 오늘이 그 두 번째예요. 보통 두 분을 모시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갑을 관계거나 친구거나. 근데 오늘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일단 주로 청강대학교 학생들 이 듣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지망생 분들이 들으시는 방송입니다. 네. 두 분 육성으로 네. 자기 인사와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먼저. 네, 하가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학교를 졸업을 했다가 네. 지금 4학년 과정을 돌아왔죠? 하러 돌아 잠깐 학교에 있고 네이버에서 시타를 위하여 그리고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작품을 연재하고 지금 어제 야, 네? 신작의 킹스메이커라는 작품으로 돌아온 하가 작가라고 합니다. 이야, 멋집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를 졸업하고 네. 이번에 하가 작가님이랑 같이 킹스메이커를 연재하게 된 만화가 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네. 일단은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하지만 같은 작품을 둘이 연재한다는 것도 궁금하고 이게 글 그림이 아니잖아요 또 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따가 여쭤볼 것 같은데 그래도 살짝 여쭤보자면 두 사람 관계를 짧게 정리하면 뭔가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이러려던 게 아니었는데 나레이션이에요? 악연에 가깝나요? 아니요 인연은 되게 좋은데 네네. 만났던 과정이나 친해지게 된 경위 같은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경위로 되어 있어서 네. 정말 이렇게까지 판을 키울 생각이 네. 아니었거든요 네. 저는 그냥 같은 작품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네. 가끔 이제 풀이 돌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끼리 풀이가 만난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을까 이러면서 예. 하늘에서 얘네 둘을 만나게 하려고 약간 조정을 좀 한 게 아닌가 그 정도예요?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되게 스윗하네요 고백받는 줄 되게 설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가요 처음에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화를 그리던 사람들이 만화가란 직업을 갖게 되기도 하고 만화를 그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만화가라는 직업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 사이에 막연한 안개밭이 있잖아? 거기에 지도를 제시해 주려고 작가님들 모셔다가 데뷔 시기의 전후를 훑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늘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시간 순으로 간단 말이죠. 네. 그럼 그 지점 어딘가에서 두 사람의 처음 만남과 지금까지의 이 지경까지 온 과정. 요거 이제 다 드러나겠죠? 이 지경, 예. 차차. 진짜 친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얘랑 안 친해요, 이런 거. 네, 맞아요. 안 친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요. 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두 분은 정말 친한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오늘 정말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은 청강대 인이셨으니까 잘 아실 거고 네. 나머지 한 분은 청강대에 대해서 이미지가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요. 가끔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네. 세종대 출신이다 보니까. 강지영 작가입니다. 네. 아, 네. 제가 강지영입니다. 제가 그렇게 자막을 넣어줘요. 고맙습니다. 네. 세종대 아이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세종대는 슬리데린인 것 같고. 슬리데린? 네. 청강대는 그리핀도르인 것 같다. 그리핀도르요? 네. 이게 이미지가 약간 슬리데린 같이 좀 세종대는. 제가 보는 청강대 오란고교인데.
뭐 좋네요. 그렇죠. 좋네요. 좋네요. 보기 멋지죠. 그리핀도 좋네요. 반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슬리데린, 왜 슬리데린이에요? 세종대 그렇게 그 뱀의 기운이 막 있어요? 네, 약간. 막상 의도하진 않았는데 로열한 느낌이 있어서요. 그 어둠의 마법방식 뭐 이런 거 배울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있고. 그리핀도르라고 느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이 많대요. 네. 되게 적극적이시고. 근데 세종대를 가면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뭐 저 네. 아무 말씀이나 하십시오. 너희는 이미 할 줄 아는 친구들이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네. 서로 다른 경로로 네. 전사들을 키우죠. 네. 아 맞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세종대 졸업자와 청강대 졸업자와 함께 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저희가 제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건 이거예요. 만화가가 되는데 전공이라는 것이 만약 도움이 된다면 네. 그 전공에 우열은 없고 다른 길을 제시한다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네. 이제 CKBC 그렇죠. 팟캐스트라고 해서 세종대 뭐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학교고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포장을 하겠습니다. 네. 슬리데린. 네, 포장해 주신답니다. 네, 다행이네요. 슬리데린이건 그리핀도르건 전부 다 호그와트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학교 얘기를 할 때마다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학교 처음에 입학할 때 이제 1, 2학번으로 입학을 했거든요. 네. 한창 고 때가 세종대학교의 어떤 입시 방법이 한창 요동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상황적 발상의 전환이라는 네. 입시 제도도 한창 생기고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가 시작됐는데 네, 아, 입시이네요. 얘기가 살짝 생긴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지만 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만화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1순위로 원하는 학교가 일단 세종대 학교였거든요. 그때 그렇죠. 네. 그래서 슬리데린이나 그리핀도르 얘기가 나올 때 느끼는 게 저는 그 입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그 나이대에 입시에서 입시라는 제도가 그렇게 아주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죠. 그 제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학생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네. 이미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세종대학교에 많이 가고 그리고 그 제도에서 탑 클래스의 성적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아래 학생들이 세종대학교에 많이 뭐, 와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 세종대는 원래 잘하는 학생들이 가서 잘하는 작가가 돼서 나오고 네. 청강대는 부족한 학생들이 와서 잘하는 작가가 돼서 나온다 약간 이런 네. 비유를 맞아요. 했었어요. 네. 네. 2010년도 초반부 청강대학교가 약간 뭐랄까 그런 느낌이었죠. 외인부단 느낌이었고 외인부대 느낌이었고 지금은 오란고교지만 알겠습니다. 오란고교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개성이 너무 넘쳐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노자 기근 같은 데서 아무튼 간에 그러면 이제 청강대학교에 오늘 두 번째로 오셨는데 네. 맛있는 밥을 먹었죠?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네, 네. 만족하시는 다행이네요. 더 하면 진짜 너무 홍보 같겠다. 첫 번째로 궁금했던 걸로 갈게요. 원래 네. 작가님들 모시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만화가로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네. 어렸을 때부터 만화가 인생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어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만화라는 것 만화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인생으로 들어왔던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독자로서건 네. 창작자로서건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언제가 기억이 나세요? 화가 작가님부터. 저는 저희 부모님 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만화를 원래 좋아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만화를 접하게 됐던 계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전부터 계속 근처에 도처에 만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림을 그리는 거에서 재미를 처음에 느꼈던 거는 친척 분들이 제 이제 스케치북에 그렸던 그림을 보고 아이고 우리 조카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린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거나 네. 했던 그때가 제 최초의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정말 말하고 싶어도 참는 건데 잘못 나갈까 꼭 친척들이 와갖고 뱉어버려요. 아이고 잘 그리네 이런 거. 아 근데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게 네. 그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첫 제 작품에 대한 피드백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구나라는 거를 그 당시에 어렴풋이 깨닫고 아 계속해서 어떤 내가 만들어낸 창조물로 사람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어렴풋이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뭐 한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희미한데, 그때 어렴풋하게 느꼈던 감정이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림이었군요. 네. 처음에. 그때 느낌했던 감정을 설명을 좀 해보면 어떤 느낌에 가까워요? 충실한 느낌이 아니면 뭐 뿌듯함?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놀라움이었어요. 놀라움? 네. 그러니까 그 나이라면 어리잖아요. 네. 1, 2학년이면 아직 뭔가 세상에서 정보를 습득을 하고 있을 단계인데 그쵸.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만들어낸 무언가가 다른 사람한테서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사실 자체를 처음 깨달은 놀라움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경험이 조금 강하게 남아있어서 사실 저는 처음에는 그 그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그 이후에 뭐 그에 바뀌게 된 과정도 오늘 얘기하겠지만 네, 얘기하겠지만 그때 놀라움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이거나 어떤 네. 반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움. 그때 모작이었어요? 창작이었어요? 나 너무 궁금해서 따라하기로 했었어요? 연상했어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제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네. 그냥 그때는 남동생이 저보다 3살 어리거든요. 네. 근데 그때 3살 어리면 한창 유치원생이니까 굉장히 귀여울 그렇죠. 때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나는 거죠. 그냥 동생에게 맨날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그 학교에서 뭐 사탕 같은 게 나오면 그냥 그거를 수업 끝날 때까지 갖고 왔다가 주고 야 나 저런 누나 없는데 저런 누나 어릴 때만 이게 어딥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누군가의 반응을 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탕을 먹는다는 사실을 보고 되게 기뻐하고 그랬던 때인데 그래서 저 강하지 않다는 건데 얘가 먹네 좋다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 어린 동생이 그렇죠 귀엽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취향의 뭔가를 그린 게 아니라 그때 뭐 파워레인저 비슷한 느낌의 전대 캐릭터들 다섯 명을 스케치북 한 페이지에 그렸었어요. 동생을 위해서? 네. 그런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얘가 한 페이지에 인물을 다섯 명을 그렸다는 게 기특해 보였던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저 지금 36인데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 페이지에 다섯 명. 그러니까요. 지금 하라는 건 쉽지 않죠. 전대물 제일 싫잖아요. 몹신 말고. 몹신 너무 싫고요. 일단 전신칸 나오는 거 정말 싫죠. 아무튼 네, 너무 그러니까요. 싫죠. 네. 몹신은 그때부터 몹시 싫어요. 독자를 생각하면서 그러셨군요. 네. 피드백을 받는 즐거움. 알겠습니다. 강정원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으로 만화가 인생으로 들어왔을 때?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던 게 네. 예, 저는 부모님께서 만화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셔요. 지금도 제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많이들 그러시죠. 예, 예. 언제든 너의 생각만 바뀌면 다른 길로 가도 좋단다 이러시는 느낌이라 1년에 두 번 정도 물어보시잖아요. 출근 예. 언제 하냐 시험 안 볼래? 다른 거 안 해볼래? 명절 때마다 예.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를 처음 접했을 때보다 저는 만화를 그렸던 게 더 빨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쯤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방학 숙제 목록에 저희 학교는 방학 숙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선택 목록에 만화 100페이지 밀기가 있었어요. 네? 어머나 신기해.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요? 네네.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어둠의 마법 방어술보다 신기한데요? 100페이지? 만화 100페이지 밀기가 있었어서 그거를 했거든요. 저는 그때는 청강대예요? 저희 그런 거 시키거든요. 8살한테 오란초등학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숙제였기 네. 때문에 신기하다. 네네. 옵션처럼 딸려있는 숙제였는데 제가 그걸 선택해서 했었어요. 그랬을 때 전교에서 저 혼자만 했었는데 그 숙제를 혼자 100페이지인데 네.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아니, 원래는 그냥 구색 맞추는 것처럼 끼워놓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걸 6년 동안 했어요. 매년? 네, 여름방학. 지옥 캠프를 스스로. 그래서 1년에 200페이지씩 한 거예요, 원고를. 이야. 1년이면 1200이거든요. 단행본 6권입니다. 그러니까요. 5권에 6권 나오죠. 그거를 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 만화 그리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중간에 만화책 이제 그때는 대여점 같은 게 좀 생겼었을 때니까 대여점에서 만화책도 좀 빌려보고 그런 걸 따라도 그려보고 새로운 만화도 그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만화 그리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재밌어요. 네. 지금 만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두 사람을 모아놓으면 두 사람의 그 궤적이
비슷한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네. 한 분은 그림을 이미지의 세계에서 시작을 했고 한 분은 원고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목적도 한 분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했다면 또 한 분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반응 같은 것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시작됐던 거. 이게 참 재밌어요. 결국은 두 사람은 같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도 있나요? 네, 그게 돈이에요. 1200페이지? 네, 그게 돈이에요. 아마 다는 없겠지만 그중에 한 800페이지 정도 가지고 네, 신기하다. 중간에 몇 장 빠져줘야 네. 매니아들은 더 열광합니다. 소실본. 그렇죠. 소실본이 있어줘야. 아주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이제 식자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으니까 네. 손으로 글씨를 쓰다가 중반부부터는 그 A4용지랑 인쇄를 해서 모여서 붙이는 출판식자인데 네, 네, 네. 잘라서 붙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다가 결국에 6학년 때 그걸 그만두고 네. 손으로 다시 쓰는 것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 스크린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가지고 붙이다가 나중에 그냥 마커로 칠하잖아요. 피곤해지니까. 야 이게 엘리트 덕후의 탄생 과정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두 사람이 그런 식으로 그렸는데 처음에 만화가 인생에 들어오면 보통은 보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두 분 다 지금 그리는 걸로 시작을 하신 케이스인 거야 그러면? 아 그건 보는 거랑 거의 동시에 시작했던 것 같기는 해요. 비슷하게 네. 같이 갔다? 보는 것 때문에 그리게 된 거는 아니지만은. 네. 난 어땠지? 선생님 어땠어요? 홍난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는 하가 작가님처럼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굉장히. 그림을 제가 그리면 또 너무 길어지네요.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 쪼꼬미가 됐어요? 앞에서 다른 데에 대한 얘기 되게 길게 나온 거예요. 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정작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거. 친구 얘기 말고 진지린 얘기를 편집할 테니까 이걸 해주세요. 아, 네. 그림 너무 좋아했다고요? 아, 네. 제가 어릴 때 좀 특이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모르겠고 네네네. 아무튼 어릴 때 제가 집에 있는데 엄마한테 나 제발 유치원 좀 보내달라고. 어, 그거 그쵸. 집에만 있기는 싫죠. 네. 그래서 제가 4살, 5살 때부터 이게 졸라서 아주 원래 빨랐네요. 그 당시에는 제가 예, 7살에 학교를 들어가서 저희 어머니 생각으로는 6살 때쯤 한번 보내면 되겠다 생각하셨는데 제가 4살 때부터 졸으니까 5살 때 보내셨어요. 4년 살았으니 됐다. 네. 할 거 했다 이제. 나는 가자. 집에서 나도 뭘 좀 배워야 돼. 아, 빠르네요. 독립 의지가 네. 근데 저희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직장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집에 있으면 할머니와 지냈어야 됐기 때문에 또 동생도 있으니까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죠. 정말 그 당시에는 제가 제일 어렸어요. 그러니까 어? 대부분 그렇죠. 예, 예, 대부분 7살에 유치원을 오거든요. 그렇죠. 예, 빨라도 6살인데 제가 5살에 들어가니까 옛날엔 그랬습니다. 네, 지금도 키가 작은데 그때는 더 막 마르고 작은 애가 거기 들어가서 막 배우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되게 치호 같은 것 같아. 아 너무 귀여워. 아즈만가 대학이 그렇게 귀엽진 않았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되게 뿌듯하게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제가 항상 그림을 그리면 언니들이 내 그림이랑 바꾸자고 항상 진짜?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예, 뿌듯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서 내 그림만 바꾸자 그래도 몇 번은 바꿨는데 나중에는 이게 내 손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면서 안 바꾸고. 아, 실리에 눈을 떴군요. 네. 그때부터. 그리고 얼마 할 것 같은데? 정말 조숙한. 4살 때. 네, 5살 때. 네, 5살 때.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림을 굉장히 혼자서 정말 많이 그렸고, 그러면서 그림이 많은 만화, 이런 거를 접하게 되면서 나도 만화를 그려볼까? 이러면서 그 네. 당시에 예, 유행하는 막 스포츠 만화 그려보고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다 갖고 있나요? 아니 저는 없어요. 예. 네 살 때 처음 집에서 나가고 제가 집에서 나가고 싶었을 때가 20살이었는데 네 살. 저 같은 경우는 저거였어요. 독자로서 훨씬 빨랐어요. 5살 6살 때 네. 어머니가 저를 이제 어머니 친구분이 운영하시던 서점에 저를 풀어놓으세요. 네네. 그때부터 하루가 편해지시는 거죠. 왜냐면 그곳에 만화콘에 또 그때 만화책이 랩핑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콩콩 코믹스가 저를 키웠던 8알이기 때문에 쿤타맨부터 해서 용도와 용도자 이런 거 보면서 한 2년 정도 만화책 속에서 살다가 학교를 처음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뭔가를 그려봤던 것 같아요. 그때 비슷한 충실감을 느꼈는데 이제 그런 시기를 겪으시면
보통은 어렸을 때 그런 종류의 재미를 느끼면 보통 그 뒤에 구체화가 되는 과정이 좀 있잖아요. 그 구체화되는 과정이 한참 지나고 나면 이제 진지하게 직업으로서의 만화가를 꿈꾸게 되지요. 네. 중간을 잠깐 건너뛰어서 그 이게 두 분 같은 경우는 만화가라는 직업이 눈에 들어왔던 게 언제쯤이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시작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중간 과정을 짧게 생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만화 동아리 학교에 있는 동아리들을 차근차근 밟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입시미술학원을 다니는데 그때까지는 사실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가 대부분 합쳐져 있는 학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나는 뭐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어 혹은 만화가가 되겠어라고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니고 아, 만화 아니면 게임학과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입시미술을 하다가 한 작품을 봤어요. 세종대학교의 어떤 졸업 작품이었는데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선샤인걸이라는 뮤직비디오 형식의 졸업작품이거든요.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기억납니다. 그 작품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창 입시를 하고 있던 와중에 봤는데 내용이 뭐 이미 뭐 몇 년 전 작품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네. 그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음악이 나오고 노인분들이 처음에 앉아있어요. 네. 그러다가 그분들의 앞에 어떤 소녀가 나타나고 그 소녀를 보고 노인분들이 갑자기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은 반응을 하다가 그 소녀에게 조금 가까이 가서 갑자기 악기를 꺼내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게 이 노인분들이 어렸을 때 학생일 때 좋아했던 소녀가 있었고 그 소녀를 위해 음악을 연주해주고 싶었는데 그 소녀가 그 소년들의 연주회에 오다가 사고가 나서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소녀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의 학생이 나타나니까 노인분들이 그때 못했던 밴드 음악을 보여준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 소녀는 환상이었고 그 소녀가 있던 자리에 한 비둘기가 앉아있다 날아가요. 그런 짧은 애니메이션 형식의 뮤직비디오였는데 하, 멋지다. 그게 뭐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졸업작품이었으니까 그걸 보고 첫 번째로 놀랐던 거는 졸업작품이면 학생일 텐데 그러면 그렇게 나이 차이가 저랑 막 몇십 살씩 나는 그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감독이거나 아니고 났을 수도 있죠. 만화도 아직은 남친도 첫 번째로 그 작품의 퀄리티에 놀라고 네. 두 번째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요? 네, 내용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물론 처음에는 그 퀄리티와 작품의 완성도에 놀랐지만 아 이야기가 있는 콘텐츠는 사람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나도 내 작품에 조금 더 이야기를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마 그때부터 어렴풋하게 일러스트레이터보다는 작가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고 싶다. 물론 일러스트에도 이야기를 담을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었지만 일단은 직업이라는 형태와 그걸 위해서 전공이라는 과정 요거를 처음으로 고민하게 됐던 시기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중간과 강정 작가님께 여쭤보기 전에 그 중간 단계도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해요. 그 그림이 좋아서 그냥 막 그릴 때가 이제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인데 그때도 단계가 있고 풍경들이 있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만화를 그린 거예요? 저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시작할 때도 제 작품을 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시작을 했던 것처럼 뭐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동아리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뭐 만화 동아리라는 가벼운 모임에서 시작했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은 만화를 보고 같은 콘텐츠를 향유하면서 뭐 공유하게 되는 그 라포가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만화 동아리가 중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둘 다. 둘 다. 네. 저와 똑같네요. 저도 만화 동아리가 유일하게 저의 그 어떤 촉진제 같은 거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결국 저만 만화가가 됐지만 그때가 그게 저의 토양이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셨군요. 그때도 주로 일러스트 위주로 그리셨나요?
그때는 그림이라면 사실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작할 때부터 나는 뭐 정확하게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어 혹은 정확하게 만화가 되겠어라기보다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의 그림으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좋아. 그림이 좋다 정도의 네. 큰 그림. 네. 원고 형태가 되게 즐겁고 이걸 하고 싶어라는 명확한 느낌보다는 네. 그림을 그린다는 행동이 전반적으로 좋았군요. 네, 이야기를 만드는 쪽보다 나아지. 네, 나의 작품이 누군가에게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라는 그런 행위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쌓이다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봤던 작품을 통해서 아,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라는 것을 처음으로 염두에 두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선샤인 거리? 네. 네. 그전에 이야기를 잘 안 써보셨고. 그전에는 사실 소위 말하는 2차 창작이라는 거에서도 충분한 네. 만족감을 얻고 있었어요. 아, 만족하죠. 굉장히 만족스러운 활동이잖아요. 사실 만족감만 놓고 보면 2차 창작이 짱입니다. 내 걸 쓰는 순간 불만족이 훨씬 뚫고 들어가죠. 자괴감이 막 하늘에 뚫잖아요. 네, 그렇죠. 2차 창작은 웬만하면 또 만족스러움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아, 되게 동질감이 느껴지는데 강재훈 작가님은 어때요? 처음으로 그런 진지하게 만화가로서의 삶이라거나 그런 전공 등등이 눈에 들어왔던 때가 언제고 그 사이의 궤적도 간단하겠죠. 저는 사실 처음 그 방학숙제로 만화를 그렸었던 그 순간부터 이거를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직업이 있다면 그때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어렸으니까 네. 직업이 있다면 이걸 직업으로 삼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무섭게 반대를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막 그림 뺏어서 찢으시고 아 정말요? 네. 무섭게면 그 정도죠. 네, 때리시고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저는 성격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그렇죠. 제 사주가 그렇대요. 부모님이 전략을 잘못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해라 하고 내버려뒀었으면 거기서 그만뒀을지도 모르겠는데 막 교구 사주고 막 이러면 관두거든요. 네, 교분 사주고 막 이러면 관두거든요. 네, 네. 보통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는데 못하게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리면서 그리라고 그러면 마감을 시켰어야 돼. 그러니까 야, 너 다음 달까지 몇 페이지야? 그만뒀을 거야.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혹시 학부모 계시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가 만화를 많이 그린다 마감을 시키세요. 그때 직업 만화가를 시키셨으면은 지금 만화가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진짜 성공할 만한 만화가가 되거나 관두거나죠. 네. 그렇죠. 괜찮은데? 마감. 네, 그러세요? 네, 그래서 못하게 하니까 괜히 더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직업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지니까 부모님께 그래서 이 직업의 좋은 점을 제가 찾게 되고 이 직업의 매력적인 부분을 부모님한테 어필하게 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직업에서.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증명하려고 시작했었던 것을 제가 빠져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쵸. 들게 되었었죠. 뭐가 좋았어요? 왜? 그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찾아봤다는 그 수많은 어필 포인트 중에서 여전히 기억에 남는 것이 몇 개 있나요? 1인 작업이라는 점이요. 이거는 지금도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네. 생각해요. 내가 만든 작품에 내가 오롯하게 책임을 지고 권리도 나에게 있는 내가 다 먹는다 이거 네. 내 밥그릇 내 밥그릇 그렇죠 네. 남하고 안 남아 먹어도 되는 내 밥그릇 이게 조금 크긴 큰 것 같아요. 부모님이 또 월급 받으면서 일하셨던 분들이면 거기 또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다 네 거라니 어필 포인트 중에 아주 큰 부분이었어요. 부모님들은 사실 제가 많이 이런 얘기 제가 이제 진로 박람회나 이런 데서 강연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항상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웹툰을 보는 아이의 부모님들이 오는 그 행사가 많아요. 그럼 저는 이제 시작부터 쪼꾸미 상태로 시작을 하죠. 제가 원흉이니까 그분들은 그렇죠. 네. 하계시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반대하는 부모를 설득하는가라는 커리큘럼으로 제가 강연을 하는 딱 45분짜리 정해져 있는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언제나 부모들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네. 언제나 하고 싶은 아이는 최고의 상황을 상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쵸. 그 간극을 메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혼자 하는 작업이다라는 카드를 아이가 꺼내면 유희왕 듀얼처럼 딱 꺼내면 부모님은 4대 보험을 딱 꺼내요. 이렇게 서로 까거든요. 선물 이렇게. 그쵸,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 단계를 초등학생 시절에 이미 많이 하셨군요. 네.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부모님이랑. 하지만 결정적으로 부모님께서 이제 그래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시켜주시게 된 게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요일순위 몇 이런 거 아니 네. 어머니한테
엄마는 뭘 하고 싶으셨어요?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중요한 역공이죠. 네. 어머니가 원래 직업이 간호사시거든요. 근데 목수가 하고 싶으셨었대요. 어머니요? 네. 그래서 나는 집을 짓는 게 사실은 꿈이었다. 우와. 그 얘기를 듣고 아, 난 이건 평생 싸워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한통속이네요. 비슷한 캐릭터네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도 네. 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는데 이제 간호사가 시집도 잘 가고 직업도 안정적이니까 네. 그렇게 시작을 하셨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은 건 아니지만 네. 심정적으로 허락받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죠. 네. 맞죠. 그거랑 플러스로 이제 부모님께서 저희 학군에 가장 좋은 학교가 있는데 네. 거기를 네가 입학을 아~ 하면 네. 우리가 학원 정도는 한번 보내줘 보겠다 이렇게 제가 아는 그 학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맞다. 지금 강지영 작가님하고 홍난지 선생님 오늘 여기 와서 알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시미술학원까지도 전부 다 동문이시라면서. 네. 제 후배예요. 직속 후배. 이렇게까지 학연이 있어도 되나요?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비슷할 네. 뿐인 줄 알았는데 다 똑같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요. 여기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 홍난지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그 지역의 딸 이런 건가요? 네네. 아 정말요? 네. 나는 지역마다 모르시는, 모르시는데 저는 모르시는 지역마다 네. 있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입시를 성공을 했었을 때 저희 선생님이 제일 처음 해주셨던 말이 홍난지라는 사람이 있다. 아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해요. 아 그래? 네.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지역에 딸이 하나 있다. 우리 지역에서 그 학교를 간 사람이 네 앞에 한 명 더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 하셨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아, 왜 내가 첫 번째가 아니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첫 번째를 만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아, 못 만날 줄 알고 처음에는 네. 그래서 아, 내가 첫 번째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뵈네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람 착하게 살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내지 않아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만나거든요. 네. 네.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무슨 얘기가 많았지? 아. 그래서 네. 그건 저랑 비슷해요. 저도 네. 그런 조건들을 달아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요? 네, 그래서, 조건을 다셨어요? 네. 조건을 다셨고 뭐 알겠다고 해서 입시 성공하고 이야, 딜을 하셨군요. 네, 성적 얼마 이상 뭐 이런 것도 계속 걸려 있었어요. 저한테 금제로 셀프 입시군요. 네네네. 근데 어머님 되게 아쉽네요. 요즘 같으면은 목수를 하는 분이면은 네. 간호사보다 그러니까요. 더 결혼 잘할 수도 있고 나랑 결혼하면 내가 집 지어준다고 완전 핫하거든요. 네, 요즘 목수가 진짜 네. 근데 저도 요즘 목공에 관심이 많아서 아무튼 목수 어머님도 또 인생 2장 네. 나중에 강정 작가님이 같이 이렇게 뭐 공방도 만들고 하면 재밌겠네요. 아직도 집 갖는 게 꿈이시네요. 자기가 집 짓는. 네. 제가 저희 아버지가 덕후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게 30대 초반이었어요. 정말요? 아 진짜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뭔가 어떤 분은 그런 시기를 겪으셨을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네. 어머니 아버지란 인간의 매우 일부분이잖아요. 네. 부모라는 네. 간판을 단 상태.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뭐 예를 들면 아버지의 중학교 친구들과 아버지가 술 마시는 장면을 못 본다거나 그러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방금 전에 미래 장래 희망이라는 컨셉으로 어머니를 봤더니 좀 다르셨잖아요. 네. 전 저희 아버지가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네. 완전 성실하시거든요. 교과서거든요. 근데 낚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한 번 딱 봤는데 사람 낚이나요? 진덕이 완전 진덕이에요. 저희가 만화얘기 하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미끼의 차이부터 바늘 뭐 그 장비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포인트 잡는다 그러죠. 어디에 하면 잘 잡힌다. 야 근데 무슨 정말 그 무슨 참전용사 전쟁 얘기하듯이 낚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아버지 안에 덕심이 있구나. 이게 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볼 때 내 인생이 약간 확장되는 경험을 하는데 어떠셨어요? 하가자가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모님과의 만화를 가운데 둔 네. 소통이나 과정이 없었나요? 저는 사실 트러블은 크게 없었는데요. 네네. 저희 어머니께서 4남매의 맏이세요. 그리고 딸 아들인 집안의 첫째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사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자식이 많은 집이고 맏이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취업 전선에 이제 그쵸. 뛰어드셨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 그 외갓집 다 약간 예술 계통이시거든요. 어머님은 예술을 하고 싶어 하셨고 이모님들은 이제 뭐 십자수나 뭐 핸드메이드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고 삼촌 같은 경우는 지금 순수 미술 화가로 해외에 계신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전부터
그런 만화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하셔서 근처에 항상 만화 작품을 두고 계셨고 그리고 만화를 하고 싶어 하셨던 그런 욕망이 있으셔서 그런지 딱히 저에게 만화라든지 그림을 그려라고 시키신 적은 없지만 제가 만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 피는 물구나 지나구나 라는 걸 느끼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게요. 그러셔서 그런지 딱히 반대를 하시지는 않았는데 이 길이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렇게 배부른 직업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염려는 좀 구체적으로 염려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럴만 하죠. 네. 그 대신 제가 계속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다른 길에 눈을 안 돌리고 계속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목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그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한번 이룰 때까지는 내가 빚을 내서라도 뒤를 봐주겠다. 멋지시죠? 그러네요. 사실 원래 저 하가 작가님이 저희는 좀 알잖아요. 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모범적인 캐릭터. 그렇죠. 똑부러지죠. 다른 교수님들을 통해서 하가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학생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학생. 그러니까 일단 제 알기로는 졸업할 때 졸업생 대표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진짜 모범생이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3년 내내 전부 A였고요. 네. A풀. 전부 A플러스였죠? 하나 빼고였나? 하나만 A였나? 그거 되게 B도 있기는. 되게 원통이 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아무튼 학점이 그렇고 장학금, 네. 공모전. 학교에서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한. 그래서 모든 교수님들이 약간 신기하게 보는 그런 케이스면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다른 분야에서 완전 망나니로 살다가 여기만 그렇진 않아요. 캐릭터라는 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캐릭터 붕괴라는 건 사실 사람에게 별로 없어요. 그 말은 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약간 기본적으로 성실함을 탑재한 캐릭터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학생이면 부모님들의 반응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넌 거기서도 잘해야 돼. 지금 두 양쪽에 제가 있나요? 상반되는. 근데 두 분은 일단 후자였네요. 믿어준 케이스네요. 네. 그게 사실 뭐 제가 그렇게 건강하게 모범생이어서 뭐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사실 조금 속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적이려면 속물적이어야 된다. 속물과 모범은 같이 가요. 성실한데 어떻게 속물적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거나 당연하죠. 반응을 주는 게 너무 거예요. 좋아서 그게 꿀잼이에요. 근데 옆에서 강재용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는 참 웃기는 게 웃겨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 저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갈게요. 제가 학교 이제 졸업 재생 대표라고 했잖아요. 네네. 졸업 시즌이어서 학교에서 졸업생 대표 단상에 올라와서 이제 뭔가 얘기를 좀 해달라. 네. 그래서 강경 작가님이 아 그러면 내가 너 졸업식 할 때 가서 무대도 올라가고 하니까 보겠다. 그때 뭐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자라고 했는데 한 3일 뒤인가 강경 작가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야 내가 학교 우리 학교 졸업생 수석 졸업을 어머나. 근데 공교롭게도 세종대학교랑 청담대학교랑 졸업식 날짜가 겹쳤어요. 둘 다 홀 같으니까. 그치 같은 홀 같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졸업식에 못 가게 된 거예요. 뭔가를 맡아야 해서. 두 사람 다 그러니까 대표 졸업생이었네요. 그래서 어머나. 저는 졸업생 대표고 이 친구는 수석 졸업을 했기 때문에 아니 이 분위기 뭐죠 이거. 옆에서 저를 이렇게 칭찬을 해줘도 저는 그냥 웃긴 게 아, 이걸 끌고 들어가시는 거야. 아, 네. 뭐 진행자인 저는 괜찮아요. 근데 청취자들은 정말 재수없거든요. 이 사람들 뭐야? 막 이런 분위기가 됐을 텐데 좋습니다. 좋아요. 저희 다음 저번 게스트가 홍승표 뮤티 작가였죠? 아니요. 홍영표 홍보희 교수님 전 네. 홍승표 뮤티 작가였죠? 네네네. 괜찮네요. 성실함과 불성실함의 밸런스가 적절합니다. 지금. 어떤 뭐랄까 다음 게스트는 최대한 불성실해서 네. 그런 속물적인 캐릭터였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군요. 얘가 좀 몇 가지 끌어들여서 아니요. 네, 여러 가지 작가라는 사람들은 참 다양한 동기로 작품을 네. 하잖아요. 돈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작업의 결과물이 근데 만족스러울 때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누군가가 칭찬해주는 게 너무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거기에 어떤 종류의 순서나 우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결국은 전부 다 한 번씩 거치는 게 아닌가. 조금씩 있는 거죠. 그럼요. 다 조금씩. 근데 그 생각은 해요. 네. 그 중에 하나의 동기에 오래 머물면 약간 불안해요, 저는. 아, 맞아요. 한 번씩 네. 다 찍고 와야. 그럼요. 캐릭터 맞아요. 스탯이 네.
다 찍혔구나. 뭐 칭찬해 줘서 했었다면 그다음 돈 맛도 보고 네. 인정도 받고 나 만족하고 한 돌아야 되는데 맞아. 칭찬이 좋아서 그린 게 나 지금 15년째예요. 이러면 약간 불안하긴 해요. 아, 맞아요. 걱정이 좀 되죠. 네. 그러면서 두 분은 적절한 스탯을 찍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약간 중간에 건너뛰었어요. 두 분이 이런 식으로 전공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방금 하신 말씀에서 이미 되게 친해요. 네, 대학교 시절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시청자 중에서 만화가를 꿈꾸는 분들이 전부 대학교에 전공을 가는 건 그렇죠. 아닙니다. 그럼요. 많은 분들은 도전 만화를 하고요. 네. 어떤 분들은 웹툰 작가에 문화생이 없나 어시가 없나 이러면서 알아보기도 하시고 네. 저같이 완전 독학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학교가 아닌 곳에서 웹툰 학원 같은 데서 배우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두 분이 전공이라는 길을 택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강정 작가요? 네. 아,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도 깔아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만화를 그리면서 매체를 같이 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접했던 매체 중에 그 이현세 선생님 작품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께서는 그 결과와 그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을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아, 부모님 저렇게 평가하는 거 신선하네요. 정말 객관적인 저희 부모님은 능력주의적인 네. 네,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네. 신선한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작가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 이현세 선생님이 교수로 계시는 서울 인서울권에 있는 세종대학교라는 데를 내가 들어와서 나를 증명하겠다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계기로 전공을 삼게 된 거죠. 부모님들은 이현세 세대거든요. 그렇죠. 이현세 키드라고 하죠. 네, 저 솔직히 이현세 선생님 아주 감사하고 있어요. 먹혔거든요. 맞아요. 네. 그분들한테 최고 하면 언제나 이현세 선생님이었고 네, 그분이 나를 가르쳐주실 거니까 믿고 한번 맡겨봐라 이렇게 하시는 얼마 전에 뵙고 왔는데 그 본인은 항상 그런 분위기를 안내시려고 하지만 약간 정상에 올라갔던 사람에게만 오는 분위기가 있어요. 상승 같은 느낌. 네. 네. 누구를 만나건 그 상대방은 자기 인생에 한 번 이현세 키드였던 적이 있어요. 그런 진짜. 경험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기 세종대학교에는 그분이 계시죠. 네.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했었어요. 이야. 덕분에 그분도 되게 뜬금없었겠네. 네. 근데 기억하고 계시던 것 같더라고요. 이야. 뿌듯하셨겠다. 그러게요. 공략을 하셨군요. 공략. 네, 인생 공략 같은 거. 그렇죠. 네. 하가 작가님.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까지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원동력은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게 메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선샤인걸이라는 작품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씩 나도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라는 새로운 동기가 생기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나보다 앞선 선배님들이 나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리고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학교라는 어떤 커리큘럼이 존재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체계적인 공부를 하면 지금까지 내가 뭐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2차 창작이나 기존에 존재하던 작품들을 답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학을 전공을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군요. 준비되었다고 느낀 사람이 부모를 공략하기 위해서 전공이란 도구를 선택한 케이스가 또 하나 있고요. 네. 이쪽은 내가 작가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종류의 커리큘럼, 네. 어떤 종류의 그 트레이닝 과정을 내가 정말로 전공을 통해 얻고 싶다 하는 케이스가 또 하나 있었고 네. 여러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공을 사용하는 예시를 보고 계신 겁니다. 저희 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롱터뷰 특성상 한 분 아무리 많아도 두 분의 작가를 한번 보시면 그 두 분이 만화가가 된 궤적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 편만 들으면 만화가 되는 길이 굉장히 그것뿐이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첫 번째 롱터뷰 때 오셨던 황영창 캄비 작가님 같은 경우도 전공이었네요. 두 번째였던 홍수표 작가님은 아니었어요. 네. 그다음 홍인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니었어요. 네. 회사 가셨다고. 네, 네. 네 번째 또 전공생이었죠. 정말 다양한 길이 있는데 그것들을 최대한 SM식으로 이 중에 하나가 너의 길과 비슷하겠지 라는 느낌을 갖고 펼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두 분은
너무 성실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딱 부러져요. 너무 똑 부러져. 응, 야무지고. 아, 정말 왜들 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만화 왜 될래? 만화가 왜 되고 싶으면 만화가 저일까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 될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럼요. 맞아요. 모르는 거예요. 네,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욕망에 솔직한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 더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은 너무 똑 부러져 갖고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도움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나는 만화가 되기엔 너무 똑부러지는 거 아니야? 너무 방탕하지 않아. 뭐. 너무 모범적이야. 이런 욕심이 없어, 뭐 이런. 제가 그랬어요. 아, 진짜요? 욕심은 있었는데. 제가 약간 그 주변에 있는 친한 형들이 네. 맨날 그 작가라는 존재를 너무 좁게 평가한 형들인 거죠. 정말 볼 때마다. 오해미안처럼 네. 하시는. 넌 네. 너무, 넌 너무 이렇게 틀에 잡혀 있어. 좀 방탕해져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좋은 예시를 지금 두 분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네. 두 분이 만난 시기는 그때인가요? 언제요? 저희가 만난 거는 시기적으로는 대학만화최강자전 두 번째 게 끝났었을 때쯤. 대학만화최강자전. 네. 두 번째가 끝났다는 네. 거면 예선이 끝난다는 건가요? 이제 제가 1기고 네. 친구가 2기인데 아, 네. 이 친구의 대학만화최강자전이 끝났을 때 네. 때쯤이었어요. 제가 언제 누구를, 이분을 봤나 기억나네요. 오. 네이버 웹툰리스트 데이 때였네요. 아, 그 맞아. 내가 연재 중일 때 대최전 작가님들이 네. 연말 파티에 처음으로 이제 함께 모였을 때가 네. 있었어요. 그때 봤군요, 제가. 와, 네. 신기하다.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2014년도. 네, 그때쯤인 거. 2014년도가 강정원 작가님이 우승했을 때고요. 2015년도가 시타를. 아, 2013년, 2014년이요. 네, 죄송합니다. 13년 1월. 아, 그렇구나. 네. 2013년도가 강재영 작가님이 네네. 오마이갓으로 우승. 네네. 2014년도가 시타를 위하여로 대체전에 나와셨을 때고. 그러면 그때가 대학교 몇 학년 되죠? 저는 2학년이었어요. 2학년 때. 두 분이 동갑이죠? 2학년 때 우승을 하셨어요? 그러네요. 웬일이야. 아, 나 청취자들 진짜 댓글 걱정된다. 뭐야, 재수없어. 막 이런 거. 여기 세 분 다 비슷하거든요? 어쩜 좋아? 그러니까요. 어쩜 좋아요? 되게 재수없는. 어떡하지? 그래서요? 자. 이... 뭐 학교에서는 되게 유명했겠네요. 만화 잘 그리는 사람으로. 원치킨이었네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네. 부정은 안 할게요. 진짜 학교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네. 그래서요? 네. 아무튼, 제가 한참 연재를 이제 마치고, 그맘때쯤 됐었을 때가 대학마 최강자전 두 번째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네. 제가 좀 더 그 전부터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 네. 처음으로 대학만화 최강자전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던 아, 거잖아요. 네네네. 1학년 때였겠네요. 그럼 그때는 그런 게 2학년 때 때요. 네. 그때 처음 나오셨어요. 네, 1회예요. 1회였어요. 네. 그때 참 기억이 나요. 여러 여기저기에서 우려와 기대가 함께 막 네. 대학생들, 전공생들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냐부터 해서 네. 아, 전공생들의 천하제일무술대회다까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보통 1회 때가 진짜 박 터지거든요. 네. 터졌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일단 네. 당시 학생이었던 강지영 작가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는 그때 이 소식은 들었지만은 저 스스로가 이렇게 데뷔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고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1,000페이지를 걸어놓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저는 성격이 조금 네. 저한테는 신중한 편이라서 네. 그랬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야 나가봐라 이러셨어요. 근데 저는 또 옆에서 나가봐라 이러면은 그걸 안 빼는 성격이어가지고 아. 예 그래요? 이러면서 마침 또 저희 같은 동기 언니 중에 굉장히 잘 그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팀을 짜서 나가게 됐었어요. 예. 현예지 현예지 작가님 맞아요. 네. 그래요. 네. 같이 나가게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또 잘 돼서 그리고 우승을 했죠. 네네. 야 우승. 대별 준비는 안 됐지만 우승을 했나 안 됐다. 안 됐다고 생각했지만 해보니 되더라. 예. 그렇게 해서 아마 그때 웹툰리스트 데이 연말에 네. 저랑 만났을 저 봤을 거예요. 그때 네네네. 저 그때 갔던 것 같아요. 네. 연재 중이었을 테니까 네. 그 다음 해에 2014년도 네. 대학만화청한주전 이때 이제 하가 작가님이 출전을 하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학생이었을 겁니다. 네, 저도 네. 마찬가지로 저는 그때가 저도 2학년이었는데요. 그 학교 커리큘럼 중에 있었어요. 이제 3학년 저희 학교는 이제 3년제가 기본적으로 졸업학년인데 그렇죠. 3학년 수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2학년 때 맛보기 같은 느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였어요. 네. 공모전에 참가하는 느낌으로 네. 원고를 준비를 해보는 수업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수업들이 네. 이 학교에 있죠. 제가 2학년 때였으니까 바로 그 작년에 대학만화 최강자전 1회차가 아주 성황리에 막을 내리고 그래서 모든 그 당시의 학생들이 적어다
저걸 통해 데뷔를 해야겠다 라고 뜨거워져 있을 때였어요. 이슈가 됐었죠. 네,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과제를 하면서 아, 나도 3학년이 되면 대학만화 최강자전을 통해서 나의 첫 원고를 선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바꿔 말하면 전혀 저도 그때 제가 데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학생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래도 그 비슷한 일정으로 원고 이제 플랜을 짜고 있기는 했죠. 그러다가 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교수님께서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제가 좀 여러 군데 뭐 토크쇼나 강의를 나가면서 했던 얘기라서 어쩌면 아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네. 한 천 번쯤 했다고 느낄 때 누구 아는 사람 한 명 나오더라고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경험상 그래요. 네. 대학마다 청년자전이 그 본선에 진출한다 그러죠. 32위 네. 내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원금이 나왔어요. 50만 원. 네. 네. 상금이 아니고 그냥 지원금이 장작금. 아,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탐이 났어요. 탐날 액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맞아. 그때 대학교에 네, 들어와서 아 내가 전공을 선택한 게 옳은 길이었구나. 나는 작가가 돼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 제일 먼저 갖고 싶었던 게 타블렛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타블렛은 제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기종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뱀부였나요? 네, 뱀부였던 것 같아요. 아이고, 뱀부. 저도 그라파이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9만원짜리, 9만 5천원. 아, 9만 5천원. 저 9만 5천원, 진짜 박스 없는 버전 있잖아요. 네. 저는 델리타 타블렛이요. 델리타에서도 나왔어요? 그 스크린톤 만든 데거든요. 네네, 거기서 나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뱀부 쓰다가 싱크를 원해. 인티오스? 네, 인티오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타블렛 아무튼 바꾸고 싶었어요. 바꾸고 싶죠. 본선만 진출을 하면 5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니까 저걸 목표로 해야겠다. 그래서 원고가 선물이니까요. 2주일 남았는데 아, 중요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작을 위하여 원고를 제작을 했어요. 원고가 나오는 순간이죠? 네, 그 원고리를 볼 때죠. 네. 그렇죠. 아, 진짜요? 그때 나와요. 맞아요. 갖고 싶은 네. 게 위시리스트에 차일 때 원고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원고를 해서 이제 투고를 했는데 네.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때 처음에 이제 10위권 안쪽에 이제 예선에서 순위가 나왔는데. 오, 높네요. 그래서 얼떨떨 하다가 본선에 진출을 해서 어쨌든 50만 원이 나온다라서 됐다라고 해서 마음을 접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다음 유시리스트가 있죠. 아니요, 제가 본선에 진출을 했으면 네. 그 다음에 더 이상 제가 올라가든 아니든 어쨌든 이화를 그려야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안 하면 먹튀죠. 네, 본선에 네. 진출했으니까. 그제야, 아, 하고 이화를 그렸어요. 등가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원고를 혹시 몇 년 전이라 기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화가 굉장히 네. 이렇게 마감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 제가 어제 보고 왔죠. 오늘 인터뷰니까. 아,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50만 원 먹었다 이거군요. 그래서 꾸역꾸역 이 화를 그리고 나니까 네네. 그게 또 16강도 진출을 하고 그러니까. 8강도 진출을 하고 그렇게 돼서 그때마다 계속 신상을 담았어야 돼요. 그래야지 덜 힘듭니다 진짜로. 맞아요. 네, 맞아요. 덕질할 게 있어요. 예쁜 쓰레기라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약간 네. 배부른 배꼽이 꺼졌던 게 점점 원고를 기간을 조여와요. 그렇죠. 스케줄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분명히 그냥 타블렛을 바꾸고 싶다는 욕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약간 더 듣나요? 속도가 예, 비슷한데 속도를 더 빨리 내야 하니까 맞아요. 공모전 중간에 제가 신티크를 샀어요. 신티크 와, 안 나오니까 배꼽이 더 커지는 타블렛으로 속도를 낼 수 없어서 맞습니다. 공모전 도중에 그 당시에 신티크 13HD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180에서 200. 네, 200 좀 넘었어서 13이 그렇게 비싸죠. 13HD면은 네. 240인가 30인가 그런 네, 비싼 거를 제가 그 당시에 중고로 구매를 해서 중고면 중고. 180 봅니다. 네, 그 정도 가격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가격으로 사면서 아, 그럼 8강까지 가야지 150이니까 똔돈인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8강부터는 또 상금이 나오거든요. 올라가는데. 네, 그러면서 100만 원 정도 줬었나? 네,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아이고야. 네. 남는 장사예요. 됐네요. 건강과 14만원 벌었네요. 지금 전부 다 해보면 한 10만원 좀 넘게 벌었거든요. 아, 여기 기기가 남았잖아요. 네, 기기가 남았죠, 저에게는. 아, 그렇죠. 자산이죠, 그 자산. 네, 맞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건강과. 네, 생각을 하면 작가가 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모든 사람에게 없다고 그때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약간 누구나 제가 그 당시에도 1위, 2위를 하지 못했는데 데뷔를 하게 됐던 게
2회차 때 대학 만화 지방자전이 1회차 때 이끌었던 그런 뭐랄까 사람들의 뜨거운 성원에 의해서인지 2회차 때 유난히 완성도 높은 작품이 많이 나왔어서 반응도 훨씬 뜨거웠고 독자들이 굉장히 투표율도 높았고 맞아요. 그 당시에 또 이제 지금은 꽤 큰 기업이 됐지만 레진 코믹스라는 신생 웹툰 포털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예, 14년도니까 신생이었네요. 그 전까지는 사실 웹툰이라고 하면 네이버와 다음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맞습니다. 속속 새 작가들을 이제 신생 포털에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신대륙이었죠. 네, 시장이 조금씩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8강까지 진출한 작가들에게는 12회까지 연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가 데뷔를 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데뷔를 하기 위한 완벽하게 준비된 초인이라기보다 내가 언젠가는 데뷔를 꼭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저도 참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 만화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결국 준비생으로 찾아 죽잖아요. 약간 준비가 덜 된 상태의 데뷔작을 내는 게 절대로 피해갈 수, 우회할 수 없는. 맞아요. 무조건 거쳐야 되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렇죠. 그럴 거면 빨리 해도 괜찮죠. 어차피 준비 안 된 상태의 데뷔작은 그릴 수밖에 없으니까. 얘기 듣다가 생각난 건데 제가 대학문화 체감전을 하기 전에 네이버에 단편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지옥캠프 단편? 지옥캠프 단편에서 그때 중국 선장님이 그 제 작품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주셔서 이제 단편선에 꽂고 그걸로 처음 원고료를 받아봤었거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러네요.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게 보통은 6학년 때 했을 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1200페이지 괜찮겠는데? 아, 그 1200페이지가 방학 숙제라서 원고료가 안 나왔어요. 그게 문제네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거를 누군가가 사줬으면 그래도 데뷔하는 건데. 그러니까 돈 1000원이라도 줬어요. 1200페이지 1000원 괜찮거든요. 맞는 장사인데. 근데 너무 인상적이에요. 스스로 지옥캠프를 6년 동안 한 거예요. 정말 재밌었어요. 이거 근데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원고잖아요. 보통 운동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야. 이게 남이 시켜서 하는 원고, 날짜가 정해져 있는 원고 이런 건 괴로운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원고는 재밌어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만화가가 되는 사람들이 꼭 저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만화가가 될 사람들은 지금 만화를 그리고 있죠. 그분은 그 시기를 좀 일찍 거치신 것 뿐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시타를 위하여가 대초전에서 주목을 받고 그해 연말에 두 분이 만나신 거군요. 그 얼굴은 봤죠. 얼굴은 뭐 인터뷰... 뭐 적진 탐색 같은 건가요? 아니, 또래 작가들끼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프라가 대충 있어가지고. 찾아보죠? 네. 네. 존잘러들 서로 찾아보다가. 한 자리 건너씩 다 지인이고 그래요. 그쵸. 나이가 비슷하면 좌절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안심하죠? 안심하죠. 하지만 두 분끼리는 뭐, 아무튼 서로 미리 보셨고. 네. 그러니까 대충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이 친구의 정말 빅팬이었기 때문에. 시타를요? 네. 아, 맞죠. 마지막 화를 보고 진짜 펑펑 울면서 작가님 블로그에 찾아가서 제가 작가님 완결 정말 축하드리고 그 작품을 너무 감명 깊게 받고 했는데 답글이 안 달리더라고요. 저의 존재를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댓글을 다 한 분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뭐 수천 명의 독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착해야 돼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까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얘기할 거라고 자주 합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댓글을 안 달아줘서. 네, 댓글을 안 달아줬는데 아 여기서도 한마디 못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데뷔하려는 뭐랄까 마음적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작품을 딱 끝냈을 때 그 제가 원했던 거기도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굉장히 많은 양의 피드백에 약간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때 허우적된다는 표현 참 맞는 것이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힘들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답변을 보내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저에게 잡혀있지 않은 때였고 그렇죠. 고르기도 어려워요. 그중에 누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깔지 모르기 때문에 골라서 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리고 또 그때 저는 아직 제가 독자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만큼의 또 어떤 정도의 진정성이 담긴 피드백을 했으면 또 다른 사람은 아 나에게 온 피드백은 저만큼이 아닌데 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타고난 연예인이라서 그러게요. 관리 너무 해놓은 그때 저는 아예 누구에게도 답글을 달지 말자라고 정하고 그래서 모든 피드백을 읽어봤지만 누구에게도 답글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쓰러져 갔습니다.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마다 차장대장 일기를 보고 일기에서의 그런 작품들 이제 오마이갓을 처음 보게 됐을 때 컬처 쇼크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맞아요. 우리 취향의 만화 진짜 그것도 우리 또래가 만든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기 때문에 저도 이 친구의 팬이었어요. 다만 서류에 닿지 않았을 뿐 난 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너에게 닿기를 너에게 댓글 막 보이네요. 아 진짜 큰일 났다 이제 막 하냐. 댓글이 막 보여요 지금. 쟤들 뭐야? 아니, 그러다가 재미있는 게 뭐 이 이야기가 나왔으면 거기까지도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네. 이제 그 상태로 저희는 그냥 모르는 상태로 그냥 네. 있었어요.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그 이제 좀 그림 좀 그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끼리만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네. 아, 인터넷에 네. 그림을 올리거나 하는 네. 이제 그런 곳에 저도 그런 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들어갔다가 너무 눈에 익숙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네. 인장 같은 게 있어요. 그림을 보면 네네. 알아보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더군다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빅팬이라서 터치 하나만 봐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컨택해서 저기 아마 저를 아실 것 같은데. 우와. 저거 꼴때 쓰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서 보지 않았어요? 네. 운명적으로 막 이런 얘기 나왔고. 이러이러해서 제가 누군가 이렇게 우와. 해가지고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였거든요. 저는 제 그림이 그렇게 티가 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엄청 티나요. 엄청 티나요. 진짜 인장이에요. 여러분 하가 한번 찾아보세요. 하가. 바로 딱. 거의 유전자 수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두 분이 이제 작가 동료로서 함께 네. 지내게 됐군요. 네. 친구처럼 처음에는 그 전까지는 서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팬이다가 그때 만나게 된 걸 기점으로 친구가 됐던 것 같아요. 작품관이 의외로 전혀 다른 스타일의 작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맞았어요. 저한테 그런 친구가 누가 있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딱히 안 떠오르네요. 부천에 있는 작업실에 네. 그 오렌지 마멀레이드의 서구 작가랑 그다음에 지상철의 소녀의 정필원 작가 네. 코업수 씨 재수 작가 많으신데. 이렇게, 이렇게 딱 다섯 명이 작업실이에요. 계속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데 뭐. 그 다섯 명이 작업실 사람들인데, 네. 그 다섯 명이 저의 작가 생활의 시작이자 현재까지 유지된 딱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지금 두 분처럼 살갑지 않거든요. 거기. 어, 정말요? 완전 남남이에요. 되게 살갑, 되게 시크해요, 거기 또. 그렇군요. 부럽기도 하네요, 엄청. 저희도 그렇게 살갑지는 않아요. 엄청 살가워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결국은 학생이라는 신분? 네. 학생으로 살았던 시기 중간에 갑자기 직업인으로서 네. 만화가를 하게 됐어요. 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 진짜 만화가가 되는 한 100만 가지 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공모전이라는 네. 것은 진짜로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굳이 네. 득과실을 따지면 소수에게 득이 크지만 대다수에게 실이 더 크거든요. 네. 공모전은 분명히 그 공모전마다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네. 그 공모전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고 사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덴마가 대처전에 나오면 네. 떨어질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걸작이잖아요. 그렇죠. 명작이죠. 네. 김창완 씨가 네. 그 보이스 오브 코리아 뭐 코리아가 탤런트 나오면 네. 그렇죠. 거장인데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공모전의 한계이자 맞아요. 공모전을 활용해서 데뷔하려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이 경험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이상까지 가신 두 분이 계셔서 덕분에 그 경험을 좀 듣게 됐네요. 그 뒤는 어땠어요? 이제 작가가 돼버렸어요. 자각이 있건 없건 돈을 벌어버렸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학생으로서 만화를 배우는 입장이었고 네. 그 뒤에 얘기를 간단히 좀 한번씩 해주세요. 하가대가님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상상하고 있었던 것 이상의 피드백과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었던 뭐 제가 담을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서 처음에는 원고료는 괜찮았어요. 원고료는 담을 만한 건 나왔나요? 네, 고려 사실 좀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선샤인 거를 접했던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한창 이제 뭐 마음의 소리 조석 작가님이나 네. 이제 뭐 정글고, 네, 뭐, 하일권 작가님, 이런 작품들이, 이제, 1세대 웹툰 작품들이
막 뭐 순정, 뭐 강설 작가님의 순정 만화 같은 그런 작품들이 막 데뷔할 때 있어서 그때 미술학원 같은 곳에서 강사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웹툰 작가가 되면 용돈 수준으로밖에 거리를 할 수 없다. 현실이었죠. 네, 실제로 현실이었고요. 뭐 누군가의 용돈 수준일 수 있겠죠. 도끼 씨 이런 분들 용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래.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고려가 낮았고요. 아, 네, 실제로 낮았고. 그리고 네, 제가 대학마 청년사절을 통해서 데뷔를 했지만 제가 갓 대학교 입학한 1학년 때에는 그 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1학년 말에 첫 대학마 청년사절 입문되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맞습니다. 상황에서도 안개맞혔죠. 네,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 길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걷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웹툰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을 해서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도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겪게 된 거죠. 굉장히 시각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잔고 보면 나오거든요. 고정 비용 좀 보면 아 이거 직업으로 유지가 가능하겠구나 아니면 이것만 하면 안 되고 딴 거 뭐 하나 빨리 알아봐야겠다. 요거는 사실 첫 번째 잔고 보면 나와요. 이거 농담이 아니고 맞아요. 실제로 그 잔고 숫자를 보는 순간 혼자 살아본 사람들은 바로 계산이 나오죠. 아 요거 제하면 얼마짜리 알바를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네, 넘어갔다. 요거 알거든요.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피드백의 양도 받아보면서 아 이게 그냥 작은 작품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여러 사람들 충분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내 작품을 보여줄 수 있다. 네. 그래서 나는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아까 서샤인걸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저에게 훅을 한 작품이 아까 말 나왔던 덴마예요. 대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전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작품들을 접하기 시작을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덴마를 정주행을 했어요. 처음으로 네. 그런 작품 있다는 사실 알게 되고 그리고 덴마의 16이라는 에피소드를 아이고야 아이고 슬퍼 쓰레기에서 아이고야 네. 그때 굉장히 놀랐던 게 웹툰이라는 시스템 저는 몰아서 봤어요. 이미 많이 나와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웹툰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매주 한 화씩이니까 만화는 원래 작가가 독자의 읽는 속도를 조절할 수 없는 매체거든요. 그렇죠. 애니메이션처럼 의도적으로 시간을 늘려서 더 한 장면을 오래 보여주거나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웹툰은 조금 특이한 게 주라는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작가가 독자의 어떤 읽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게 덴마의 16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대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홀로 노력을 하는데 그 홀로 노력을 하는 고독하고 힘들고 지치는 시간을 정말로 작가가 몇 주 차를 할애해서 계속해서 반복 노동이 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카타르시스를 딱 보여주면서 그렇죠. 그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는 걸 보면서 이대로 전부 실패하죠. 그 장면을 보면서 네? 이 부분을 편집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안 되니까. 네, 비슷한 선샤인 걸 처음 봤을 때랑 약간 비슷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감동을 받았던 게 아 그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작품 거의 다 플러스로 내가 원하는 반응, 내가 원하는 감정을 독자들에게 원하는 형태로 보여줄 수 있겠다. 그리고 동시에 아, 누군가를 울리는 작품, 울릴 수 있는 작품을 나도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그런 짓을 해줬군요. 1학년 때 마음을 먹게 되고 그리고 대학마다 최상자전을 통해 데뷔를 해서 그 작품을 그리면서 아 내가 원하던 목표를 이 직업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룰 수 있겠다. 구체적인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저 흔치 않죠. 다수의 사람들을 동시에 울릴 수 있는 작업이 생각보다 적어요. 네. 생각보다 이렇게 드물고 네, 맞아요. 이 굳이 비유를 하자면 광역 마법을 쓸 수 있는 클래스는 정해져 있고 맞아요. 용산해봤자 안 되거든요. 결국에 호가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마라가 확실히 그런 작업이긴 네. 하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중간에 데뷔를 하셨는데 강정원 작가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주문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두 분이 데뷔를 하고 나서. 네. 직업인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학교에 있었을 텐데. 네.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지금 하가 작가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작가님들이 한 번씩 거치게 되는 어떤 종류의 터닝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걸 하고 싶어, 네.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어떤. 강정원 작가님은 워낙 옛날부터 만화를 그렸는데, 네. 본인에게도 이런 종류의 어떤 지점이 있었나요? 아, 뭐, 만화에 대해서 새로운 뭐 감각을. 뭐라고 할까요? 꾸준히 해왔던 작업이죠. 네. 근데 그 작업이 자기한테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던 사람이 남을 위해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즐거웠던 작업이 괴로워지는 순간이 처음 있고요. 괴롭기만 했던 마감인데 의미를 가지는 순간들이 또 있고 누구나 한 번씩은 그런 변곡점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왔어요? 저는 그 대한만화 초강좌전이 원래 6회분의 작업을 해서 이제 총 토너먼트를 6번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인데 제가 5번째쯤에 쓰러져서 입원을 했어요. 어 정말요? 그러니까 어머나. 그 장기 하나가 터져가지고 결승 때요? 그러니까 준결승 끝나고 예. 아이고요.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됐었는데 그때 지금 원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원고를 하면서 이거를 직업으로 잡으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겠는걸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네, 분기별로 옵니다. 분기별로. 그 전에는 솔직히 뭐 건강을 해칠 만한 일이 없잖아요. 제가 그쵸. 1년에 뭐 200페이지 정도 하는 거는 그냥 엄청난 퀄리티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학생이 하는 거라서 그 전 뭐 그 이후에도 뭐 제가 하고 싶은 원고를 하는 것도 그렇게 분량이 많지도 않았고 제가 건강을 해칠 일도 없었고 젊었으니까 네. 그랬었는데 그거는 원고 때문에 터진 장기는 아니었지만은 담당자한테 맞았나요? 뭐가 있지? 아, 원래 터질 장기였는데 그때 터진 거였어요. 아이고야. 네, 맹장처럼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불시에 내가 아픈데 지금 당장 원고를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구나 이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신선했어요. 아 직업인으로서. 네네. 사실 그게 직업인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거다 보니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여쭤본 질문에 정확한 답이긴 해요. 이게 내가 만화를 그리는 작업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막히면 안 하면 돼요. 네. 공부하러 가도 되고 쉬었다 해도 그렇죠. 되는데 만화가라는 직업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그 아까 처음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큰 간극이 있는데 이런 순간에 그걸 실감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땠어요? 그때 기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보면. 아, 자세히. 망했다. 신선한 아니면... 기분이 되게 긍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건 맞았어요. 그러니까, 오. 아픈데, 손을 원고를 할 수, 일단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다는 거에서 일단 첫 번째로 기분이 좋았고, 오, 제가 그걸 하면서 엄청나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었죠. 수술하고 막, 무통주사 맞는 것도 또 깜빡해가지고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아픈데 원고를 하면서, 그 원고에 집중하면 내 사람이 약간 그 신체의 감각이 멀어지는 순간 아드레날린 분비가 나오죠. 그 때가 있어요. 좀 덜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네. 뽕이라고요. 마감뽕이라고. 마감뽕이라고. 예. 그런 대한만화 최강좌전이라면 그걸 통해서 주간연재의 맛, 첫 맛을 보지 않았으면 평생 느끼지 못했을 네. 그런 마감뽕 이거를 느끼게 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 옛날 기억나네요. 제가 연재 처음 할 때 SNS에다가 아 너무 힘들고 피곤한 마감이라는 걸 되게 오래 꿈꾸다가 하고 있으니까 참 피곤하고 좋다. 되게 즐거운데 너무 괴롭다. 좋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썼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정필원 작가님이 네. 필원 형이 쓰고 와가지고 야 너 그거 너 사실 속이고 있는 거야. 야 솔직히 말해서 마감 힘들지. 맨날 하고 싶었던 이유로 야 지금 좋을 리가 있냐. 자신을 속이지 마. 막 그랬거든요. 그때 아예 그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었는데 실제로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감각은 분명히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기분이. 요런 그, 뭐지, 마감 때문에 힘든 나날을 계속 그리고 있다가 드디어 직업적으로 요 날에 들어오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건 팩트인데 그 고통 상태가 좀 즐거운 것도 팩트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 필원 형이 말을 이해하게 됐죠. 이게 유통기한이 있구나. 이게 몇 년 후에는 또 달라지는구나 또 이게. 요즘은 즐겁긴 합니다. 네. 요즘은 즐겁죠. 괴로움과 즐거움이 되게 같이 가는 신선한 경험이에요. 맞아요. 그 전에는 괴로우면 괴로운 거고 재밌으면 재밌는 건데. 맞습니다. 괴로우면서 재밌는. 좀 내부에 누구나 약간 변태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고통에서 온 즐거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게 아니면 맞아요. 고통스럽기만 하죠. 전부 내가 먹어. 네. 그럼 이제 괜찮아요. 내 격이 이런 데 있는 거라니까요. 네. 아. 내 무덤도 내가 팠고. 반갑네요. 이런 얘기하니까 오랜만에.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이제 작가로 지금 계신데, 네. 약간 이 지점에서 딱 집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계속해서 직업인을 꿈꾸던 사람들은
만화가 좋아서 그리다 보니 직업인이 되었다라는 사람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가면 똑같아지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렇습니다. 주변에 그냥 만화를 좋아서 그렸을 뿐인데 운 때도 맞고 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여건이 돼줘서 어쩌다 보니 만화가가 되었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네, 많아요. 특히 지금은 드물어도 과거에 이제 초창기 생활툰이나 일상툰 쪽에 작가님들 많이 그랬고 그분들은 이제 직업인이 되고 나서 뒤늦게 직업인으로 만화를 그리는 것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게 됐대요. 네. 어떤 분은 후회도 하고 어떤 분은 충격도 받고 어떤 분은 다행히 잘 맞기도 하고 네. 근데 직업인을 애초에 꿈꾸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아, 두 분이 작가가 되고 마감을 해보시고 완결을 해보시니까 네. 그 전에 꿈꾸고 바라던 모습과 실제는 약간 다를 수도 있죠.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맞아요. 모르던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직업인으로서의 바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할만하고 동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각오하고 있던 어떤 육체적인 힘듦, 마감을 지켜야 한다는 스케줄적인 압박 이런 부분은 사실 각오를 하고 있었고 입시미술이라는 체제를 거쳐오면서 비슷한 느낌의 마감이 있는데 작품을 완성해야 되는 상황은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러너자이 같은 그런 쾌감과 괴로움이 동시에 오는 그런 것은 많이 견딜만 했는데 힘들었던 거는 글쎄요 역시 자신의 멘탈적인 부분이 무너질 수도 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은 못했어요. 그 전까지는 만화를 그리는 게 좋았고 내가 만든 콘텐츠로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 화학작용이 즐거웠고 다 재미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작가가 되고 나면 그 전까지 아마추어가 아니라 더 이상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게 됨으로써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피드백이나 혹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떤 부분 같은 것을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이 작업을 하면서 즐겁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아까 우리가 계속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었던 1인 작업의 허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탱이 안 되니까 누군가 내가 의식하게 할 수가 없고요. 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식의 멘탈적인 문제가 왔을 때 그거를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타임라인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망하죠. 그렇죠.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타임라인에 하시면 안 됩니다. 들으시는 분들 아무 타임라인에 쓰는 건 모두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을 쓰시는 게 맞고요. 그렇죠. 누구나 보니까요. 오늘 저녁에 뭐 먹었는지나 쓰는 맞아요. 갑자기 눈물이 막 공부한 얘기 쓰면 참 좋습니다. 팔로워가 춘 누라야. 공부한 얘기. 혹시 홍란진 선생님 추가로 뭐 궁금하신 질문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 들었던 답변이 본편 인터뷰에 저희 마지막 질문을 하게 만들어서 네. 궁금해지신 점 혹시? 아니 저는 원래부터 궁금했던 점은 저는 항상 작가분들을 만나면 그 작업 과정의 그 세밀한 그 시간 분배와 그 스케일들이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저는 거기서 이렇게 좀 나고래 자꾸 날 낙오라고 하지 마세요. 예. 예, 거기에서 좀 많이 막혔던 기억이 정말 많아서 아, 이거 디테일하게 어떻게 시간 안배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있으면 저는 1인 창작의 폐해가 또 한 가지 있는 게 내가 스스로 내 시간 안배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나와 자꾸 타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런 데서 어떻게 그게 보상만으로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저기 마감에 내 통장에 뭐가 쌓여 이것만으로는 저를 지탱이 안 되더라고요. 좋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질문을 미루고요. 이거 네. 참 한번 듣고 싶은 얘기긴 해요. 어떻습니까? 두 분? 저는 저희가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는 작업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 친구는 각자 네, 똑같은 작업을 해서 저한테 보내줘도 폴더의 이름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파일도 것 같아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업 폴더 혹시 막 황조롱에 쓰는 거 아니야? 까마 집박이 그런 거 새 폴더 ASD 아, 진짜 너무하신다. ASDF, 거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튼. 예. 그래서, 약간. 다른 스타일을 갖고 계시다. 그 스케줄 안배를 어떻게 하시는지. 네. 그런 거를, 이제, 화자 작가님께서는 스케줄 안배를 굉장히 퍼펙트하게 하시는 분이고. 네네. 저는,
하늘에 맡기나요? 네, 그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다가 건강과 바꿔서 내일의 나에게로 던지나요? 아, 저는 그런 기분이 안 들면 못 하거든요. 네. 뭔지, 네. 아, 진짜 재밌다. 이렇게 다른 타입의 작가님 그러니까요. 분명히. 근데 같이서 하신다는 공동작업을 게 한다는데. 의욕이 안 생기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도 약간 하가 작가님은 정해진 그 시간 동안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두 분 각각의 스타일을 대충 알겠는데 네. 세부적으로 작업 공정을 먼저 듣고 나서 아, 네. 지금 현재 같이 하고 계신다는 그 뭐냐 킹스메이커요. 네, 네 킹스메이커 코워크의 폐해와 실상을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화가 작가님부터. 저는 연재가 됩니다.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타일리아 처음 데뷔를 할 때 저는 작가로서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고 네.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원고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가, 나는 내 컨디션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게 저는 공모전을 통해서 원고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12회라는 제한이 있는 연재를 해보고 그 다음 원고도 한 16회 정도였거든요. 네. 단계적으로 하게 됐던 게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도망칠 수 없는 제도잖아요. 공모전 혹은 맞아요. 연재, 정식연재. 네. 이것들을 통해서 저를 시험해보면서 전 처음에 스타를 위하여를 할 때는 그래서 12화 연재였기 때문에 늦출 수 있는 때까지 데뷔를 늦추면서 세이브를 6화를 만들어 놓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면 연재, 주간 연재를 시작해도 세이브가 있으니까 그걸 까먹으면서 2주에 한 화씩만 원고를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12화를 연재를 한번 끝내보고 그 뒤에 전략적으로 그 다음 연재도 비슷한 정도 분량 16화짜리 만화를 그리되 이번에는 일주일에 하나씩 칠 수 있도록 한계를 시험을 해보고 그거를 아슬아슬하게 이것도 이뤘어요. 이게 주량 테스트 할 때 쓰는 거군요. 일단 먹고 네. 몇 병째 죽나는 깨어나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몇 병까지 먹었다. 원고를 그런 식으로 했군요. 내가 어떤 식으로까지 버틸 수 있나. 네, 그러면서 중간에 아 이거는 나랑 맞지 않는 작업 스타일이다. 그리고 아 계획을 며칠 정도를 잡고 휴식기를 얼마큼 잡아야 내가 이거를 장기 연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조금씩 체계적이죠. 확인을 해보고 그 뒤에 하게 된 게 킹스메이커는 그래서 이번에는 장기 연재를 염두에 두고 아 이제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체계적으로 약간 인간미가 떨어져요. 전 이거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이쪽에 가까운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1200페이지를 해본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많이 파악을 하면 끝까지 미룰 수 있어요. 아, 왜냐면 원고를 되게 많이 해본 사람들의 특징이 언제까지 밀어도 결과물이 나올지를 본인이 대충 알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루죠. 근데 완결을 안 해본 사람들은 무서워요. 네. 저는 그 과였기 때문에 저는 만화키드로 오래 살았는데도 연재 형식을 완결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고 진짜 그래서 저 혼자 월간 마감하고 막 저 혼자만의 스케줄 만들고 막 스스로 저의 비서를 제가 하고 요 하가 작가님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네네. 그건 겁나서 그래요. 근데 이제 겁이 안 날 때가 오면 그때는 미루기 시작하죠. 미룹니다 그때부터. 킹스메이커 마감이 걱정되네요. 그럼 강지원 작가님은요? 저는 이제 오마이갓을 연재할 때 저희가 콘티 세이브를 14화 정도를 가지고 시작했었어요. 우와.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원래 바리바리 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 상태라서 네.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건데 그게 5화 만에 없는 콘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면 수정에 들어가게 돼서 근데 그거는 제 충동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바꾸자.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타입이에요. 더 재밌는 게 있으면 일단 바꾸고 날 믿고 안 되면은 뭐 안 될 리가 없지. 일단 주간 연재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네. 이야. 나는 믿는데 내 건강을 못 믿을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죠. 최후를 위해서 남겨놓는 무언가는 있지만은 이제 항상 그 최후만 남겨놓고. 그것은 그 최후는 그다음 뭔가요? 그 남겨둔 그거 세이브 하나 정도. 생명줄이죠. 네. 네. 그거 쓴 다음 바로 다음 2번이잖아요. 네네. 바로 다음 2번이죠. 네.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뭔가 확실히 다르다. 하가 작가님처럼 네. 그렇게 체계적인 준비, 나를 위한 그런 점진적인 증가 이런 게 없었어요. 저는 이거 하다가 갑자기 단편이 하고 싶어져서 그 연재하던 중간에도 네이버 단편 하나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게 돼요. 저는 그때.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 같은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계획을 잘 못 짜는 사람. 그럼요. 이런 타입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때그때 해야 돼요. 그러면 추진력이 없던 추진력도 생기니까. 계획성이 없으면 차라리 쾌락이라도 쫓아라. 네. 하고 싶은 것만 당장 하면 계획이 없어도 무언가가 남는다는 얘기죠. 좋네요. 작가 준비생마다 자기 자신의 장점을 만약 파악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맞춰서 작업 스타일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럼 두 분이 같이 하신다는 거 킹스 메이커. 네. 간단한 소개와 함께 현재까지 작업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어떤 작품인가요? 네, 킹스메이커는 그 제목에서 그 어원을 유추할 수 있으시겠지만 킹메이킹을 하는 어떤 킹메이커와 적폐 세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닌가요? 조금 아, 이 기간에 괜찮은 이야기. 조금 위험한 거.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네 주인공이 목적을 가지고 왕이 되고자 해요. 네. 그리고 주인공과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왕을 추대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만나면서 킹메이킹을 하는 이야기이고요. 정치극이에요? 성장극에 가까워요. 주인공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네, 혼란한 시대에 왕이 가져야 되는 어떤 자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성장을 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이야기인데요. 2017년 상징인가요? 중세인가요, 중세? 뭐 판타지예요. 대부분 그렇죠. 판타지 좋은 판타지들은 언제나 당대성을 갖고 있죠. 그쵸, 현재 네. 한국의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좀 거의 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이번 원고가 끝나면 한 번쯤 정리해서 써보고 싶었던 글인데 제가 항상 작품을 그릴 때 담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Love is Sacrifice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Love is Love예요. 그래서 Love is Sacrifice를 생각을 해보면 희생, 그러니까 모든 사랑이 꼭 희생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희생은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그렸던 작품들을 보면 시타를 위하여에서는 성인 씨가 시타를 위해 희생을 하고 두 번째 공주는 잠못 이루고에서는 류가 희생을 하죠. 그쵸.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도 누군가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고요. Love is Love라는 얘기도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만으로 이미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 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그것들도 다 모두 사랑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렸던 작품들은 분명히 순정만화고 그것도 꽤 정통 순정만화에 가깝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남녀가 사랑을 하는 내용은 없어요. 보면 다양한 형태의 네, 사랑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품을 BL 작품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하게 된 게 저는 사실 저 스스로가 그렇게 놀랍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네,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야기를 확장시키면 어떤 의미에서의 소수자에게 위안이 되는 얘기가 되죠. 거기서 저는 이제 퀴어라는 형태가 나온다고 보고. 사실, BL이라는 작품, 장르를 퀴어물과는 조금은 이제 뭐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는 한데. 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분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베이스가 되는 러브 이즈 러브에서 탄생한 이야기라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군요. 킹스 그렇군요. 기대가 되네요. 네, 얘기하고 싶은 네. 게 명확한 작품은 언제나 기대를 하고 보게 되는데요. 어디서 이번에는 장르적인 한계 때문에 레진 코믹스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시작을 하셨다고? 네. 네. 어제 녹음 기준으로 2017년 4월 27일 26일에 첫 화가 올라왔습니다. 어제 첫 화가 올라왔군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킹스메이커 두 분의 작품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고 경로도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작가가 되셨는데 하나의 작품을 둘이 같이 한다는 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근데 진짜 스케줄 관리 돼요? 둘이 같이 하는 게? 어떻게 되더라고요.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는 모양새가 됩니다. 제가 이게 조금 처음에는 그거를 맞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첫 화를 처음 뽑을 때 반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거를 맞춰가다 보니 지금은 구체적인 뭐 작업 분정이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높은 퀄리티의 웹툰이에요. 네.
네. 사과 작가님이 하시는 거면 이해는 되네요. 높은 퀄리티의 액션. 네, 저는 작가. 거기 끌려다니고. 강대 작가님도 엄청 그 액션 씬이나 이런 거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보통 연초에 많이들 세우죠. 뭐, 건강하게 살자. 근데 이제 어쩐 작가들은 보통 연초에 그러잖아요. 높은 퀄리티의 액션. 어떡하면 좋아요. 강지영 작가님 살려달래요. 세워주세요. 그래서요? 그 높은 퀄리티의 웹툰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어서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로 둘이 고군분투하다가 나오게 된 지금의 형태가 조금 특이한데요. 원곡 작화 단계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일단 그 앞에 뭐 스토리나 뭐 폰티나 이런 작업들은 뭐 거의 둘이 함께 작업을 하고 강지영 작가님께서 기본적인 작화를 일주일 동안 해주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저에게 원고가 와요. 그러면은 저는 감상을 하나요? 아니요. 일주일 동안 채색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화를 작업할 때 이 친구는 2화를 작업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원고는 항상 일주일에 한 화씩 나와요. 그쵸. 하지만 한 원고에 드리는 시간은 2주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면서 제가 들어본 가장 신선한 협업이에요. 네. 야, 진짜 신선해요. 저 혼자 사주사화 하는 거랑 비슷한 네. 비슷한 메커니즘이네요. 네. 야, 이거 진짜 신선하다. 살려주세요.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협업은 이렇게 가능하군요. 네, 초반에는 작화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하고 채색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그럼. 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거에만 집중해서 원고를 한번 만들어봤더니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1화에 6개월 걸리는 시스템이죠. 서로가 서로를 수정한다고요? 믿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할 말이 참 많기는 한데 일단 어떻게든 주간 연재를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스케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게 지금의 네, 동성애라고 생각합니다. 덕이 되대, 덕이 되대요.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 퀄리티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작가님 하실 네, 말씀이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짧게만 하면은 짧게 해줘요. 예, 작가님이 그 퀄리티를 내보시겠다고 네. 처음에는 등장인물의 다리 각도까지 저한테 전부 수정을 시키셨었어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 친구는 다리를 이렇게 걷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진짜 친해야 되겠네. 네, 진짜 납득이 가세요. 저 살려주세요. 예, 저 그런 수정 받아본 적 있죠. 아, 다리 각도까지요? 진짜 안 친한 사람한테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될 것 그러니까요. 돈을 주면 하죠. 근데 친한 친구. 아니, 난 돈으로도 안 할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전세. 네. 와, 이건 사랑이에요. 러브이지 러브. 아니에요. 러브이지 세크리파이스죠. 무슨 말씀하시지? 희생이에요. 이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작가의 메시지가 담긴 마감 삶. 정말 대단하네요. 라인워크 다 해서 넘겼더니 백컷 수정시키고. 그렇습니다. 네. 더더욱 결과물이 기대가 되는 레진 코믹스의 이제 막 연재를 시작한 킹스메이커. 살려주고 싶다. 2인분의 작가가 갈려 들어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코인도 두 배면 좋을 텐데, 그죠? 많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두 분에게 여가가 만약에 생긴다면. 아, 네네. 취미 있나요? 저 게임 엄청 좋아합니다. 와. 예, 게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느 쪽입니까? 아, 일단 저는 싱글 플스 쪽이고요. 예. PC 게임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온라인 게임들은 조금 뭔가, 제가 그 게임에 들어가 있지 않는 동안 세계가 시간이 흘러가는데 싫어서. 그렇습니다. 예, 싱글 게임을 좋아합니다. 지금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 로크. 호라이즌 제로던. 네, 호라이즌 제로던. 제가 플래티넘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 두 개의 트로피가 남았어요. 근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려면 다시 리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혹시 플래티넘을 누리신다면 단 한 명도 죽이지 말고 선택지를 전부 하트로 하세요. 전 이미 그런 것 같아요. 한 명의 등장인물이라도 죽으면 마지막 대결 때 다 같이 나오지 않는데 트로피 하나를 못 받습니다. 그래도 달성률 90% 넘겨요. 저는 지금 그 하나 때문에 다시. 안 되겠다. 저 그 무슨 소리인지 참. 세계를. 아니, 다시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 플레이, 네. 네, 아무튼. 네, 그리고 실드 위버 받았어요? 네? 실드 위버. 아. 실드 위버는 꼭 챙기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노리고 있는 게임은 젤다입니다. 젤다. 젤다. 그럼 닌텐도 스위치를. 네. 스위치가 이제 이렇게 겨울에. 풀리죠. 예, 한국에 또 풀리니까. 그렇죠. 그걸 구매를 해서. 아, 진짜 인생이 정말 즐거우시겠어요. 네. 아, 그럼요. 이동훈 교수님과 강재훈 작가님. 가능하시다면 VR 사셔서 악한 VR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어?
배트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캄 VR이 나옵니까? 아캄 VR이 나왔는데 그 플스 VR로 플레이가 가능한 거예요. 좀 이렇게 눈빛이 반짝반짝하시지? 서로 가까워지신 거 아세요? 그, 진짜로 가까워지시면서 배트맨 슈트를 입는 걸로 게임이 시작돼요. 진짜요? 거울에 대고 이렇게 하거든요. 헐, 예, 예. 배트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캄 시리즈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캄 시리즈 중에서 최근에 나온 거고요. 네. VR로만 돼 있는데 너무 잘 나와서 아마 다음번 아캄 시리즈는 VR로 나오지 않을까. 정식으로. 이게 아캄 나이트가 그렇게 엄청 재밌지가 않았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아캄 나이트가 좀 약간 실망스러웠죠. 네. 두 분이서 게임 팟캐스트 한번 하세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텐데. 네. 아, 얼마 전에 반갑네요. 제가 또 이번에 오버워치에 네. 그 옴니게발란이라고 이벤트가 있는데 거기서 네. 제가 그 전리품 상자 3개만에 블랙워치 겐지를 뽑는 바람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게임에 취미가 없는 청취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동종을 만나는 기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플스를 좋아하니까 그 하가자가 되는군요. 부끄럽게도 저도 사실 취미는 게임인데요. 뭔가요? 네, 저는 살짝 갈래가 달라요. 저는 모바일 게임을 좋아하고 그리고 상업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임들에 굉장히 휘덕휘덕 잘 넘어가는 타입이에요. 아이고, 카카오 프렌즈들에게 중고차 아니, 그런 계열이 아니라 네. 제가 그 전까지 목숨을 바쳐서 덕질을 하고 있었던 아 저에 대한 이미지가 고정하세요. 네. 이미 다 뭐. 네. 이게 뭐 살짝 목숨 걸어서 얘기를 하자면 뭐 네. TCG라고 합시다. 예. 아 TCG를 좋아하세요? TCG 아 뭐 여기까지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2D 아이돌 아,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는 장르를 좋아해요. 아 뭐. 뭐 아이돌 네. 마스터 하시는군요. 러블라이브입니다. 러블라이브. 정말요? 러블라이브 저쪽이 아이돌 마스터고. 아 오. 러블라이브 좋은 게임이죠. 아 네 그 의외죠. 근데 이게 의외죠. 네. 그래서 제가 이미지 때문에 말리고 싶었는데. 진짜 의외. 저는 이걸 감추고 다니는 편은 아니거든요. 말려지는 사람이 아니라서. 다만 방송 성격상 사람들이 많이 상상하시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때요? 말한 거랑 말은 다릅니다. 러브라이브 좋아하는 하가 작가님. 아, 강조하시지 않으셔도. 소개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네. 아, 그런데 그 모바일 게임이 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수익 창출하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렇죠. 그런 어떤 상술에 제가 좀 잘 넘어가고 또 그런 사람들을 뭐랄까 싸움 붙이면서 팬덤을 부풀리는 그런 네. 제도에서도 굉장히 잘 휘말리는 편인데 그건 의외예요. 네, 문제는 그러게요. 제가 네. 좀 한 가지에 몰두를 하면 그거에 거의 영혼까지 갈아 넣으면서 그 한 가지에 몰두를 하는 타입인데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모바일 가챠 게임 계열은 좀 과금의 금액의 단위가 달라요. 묘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게임 사실... 방송이 되어버리고 얼마 전에 마음을 독하게 먹고 게임을 접었어요. 아, 네. 이야, 게임을 접으면서 울지 마시고 네, 차분히 네, 제가 뭐 작가가 절필할 때 보여주는 표정을 지금 지으면서 러브라이브를 접었다고 말씀하고 네, 계세요? 불쾌한 줄 알았어요 지금. 장르가 나온 시점에서 뭐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르에서 약간 강제로 탈덕을 네. 당하는 이제 사건이 있었어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금 시스템에 대한 현타도 오고 그래서 네, 열심히 많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접었는데 네네. 그 덕분에 저는 한동안 취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취미라고 할 수 있었던 게임을 이제 접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본능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눈이 돌아가는 게 페이트 그랜드 오더. 아이고. 최고. 주로 TCG 쪽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미지도 굉장히 멋지기 때문에 좋죠. 아, 네, 예쁘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하가 작가님 돈 되게 많이 벌 것 같아요. 왜냐면 아, 그래. 써본 사람이 벌거든요. 과금 시스템과 인앱 결제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작업할 때 많이 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아, 못 참겠다. 아, 왠지 저만 뭔가 네. 이단아 같고 되게 외롭네요. 아니요. 저도 뭐.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요. 좀 더 건강한 취미 아니, 뭐, 아니, 좋은데. 저, 네, 정상적이신데 저만 왠지 비정상. 아니야. 원래 맨눈박이 나라에서 쌍눈박이 아니에요. 혼자 착각하지 마세요, 선생님. 네. 제가 보기엔 충분히 지금, 선생님도.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요. 예. 그거였어요. 아까 전에
직업인으로 살아봤더니 예상대로 좋았던 것도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힘든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제가 늘 궁금한 건 이거였습니다. 롱터뷰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기도 하고요. 예상보다 힘든 상황이 모두에게 오죠. 네. 반드시 누군가는 관둡니다. 네. 근데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지점이 지탱을 해줬다는 얘기겠죠. 직업인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게 만들어주었던 본인들이 예상했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 지탱해준 네. 것들. 그 부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작가로서의 그 부목은, 네. 버팀목은 뭐였어요? 저는 똑같이 힘들 거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인생은 어차피 고통이다. 네, 어차피 다른 일을 해도 저는 다른 방향으로 힘들 건데 하기 싫은 일 남이 시키는 거 억지로 하면서 힘든 것보다는 내가 내 구멍 파가지고 무덤 파는 게 훨씬 재밌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죠. 인생은 어차피 고통이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행복할 수 있다. 고집멸도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에서 원하는 걸 통해 고통을 받겠다. 네. 작가님. 저는 구체적인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네. 저는 작품 텀이 좀 긴 편이에요. 네. 다음 작품을 준비하기 위한 세이브도 많이 쌓아놓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과 작품 사이에 이제 분명히 저의 뭐랄까 브랜드명이나 아니면 저의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흐려질 수 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저의 근황을 궁금해하거나 저에게 찾아와서 다음 작품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아마 답변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꼭 되게 뭐 아름다운 이미지로 뭐 저를 기다려주는 독자님들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개선 아니면 아이돌이죠. 둘 중에 하나죠. 지지자들 네. 때문에 지금 아이돌로 할까요? 네. 아이돌로 가죠. 네. 아이돌로 하고 있지만 성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 작품을 보고 감정이 움직였던 경험을 저에게 들려주고 나는 너의 작품이 마음에 들고 계속 보고 싶다 라고 욕망을 드러내주시는 분들이 계실 때 원동력이 다시 충전이 되고 저에게 들어오는 칭찬들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정리해보면 웹툰은 이제 사실 뭐 작가주의, 작품, 작가, 예술 이런 맥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지만 네.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만 동시에 아무튼 어떤 상업적인 테두리 안에 항상 있잖아요. 네, 네. 대중과 맞닿아 있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본인의 속물임을 인정하는 시점이 반드시 오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속물적이면서도 예술에 대한 갈망이 같이 있어야 하는 작업이라고 직업이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를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하가 작가님. 그리고 준비된 만화가죠. 사실 작품을 어렸을 때부터 그 정도로 했다면 작품이라는 것이 일상의 거의 기본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강재원 작가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 개의 경로 중에서 굉장히 명쾌하고도 재미있고 참고가 될 만한 두 개의 경로를 보여주신 지도라고 보이고요. 오늘 롱톱이 어떠셨어요? 거의 두 시간입니다, 지금. 그 시간이 지났나요? 네, 시작까지요? 지났죠. 너무 즐거워. 네. 어떠셨습니까, 두 분 다? 재밌네요. 재밌죠? 네. 이게 작가가 돼서 작품을 준비하다 보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죠? 많이 줄어들어요. 맞아요. 네. 외롭죠. 서서히 사교성이 드레인되는 걸 느끼고. 네. 맞아요. 이게 또 작품을 한참 준비하다 보면 말을 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맞습니다. 경우도 오고. 네. 그래서 일단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말로 만들면서 또 많이 제 안에서도 정리가 됐고요. 그렇죠. 정말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약간 각오를 다지게 됐네요. 이번 작품으로도 이걸 기다려준 독자님들이 어떤 방향으로든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래. 노력을 동료의 희생을 딛고 네, 크리스마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홍나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두 네. 분의 어떤 그 각 마을에 있는 어떤 강호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산에 올라가서 네. 그 스승을 만나서 하산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것도 많이 예,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각각 그 정상에 있는 곳에 가서 너희는 이제 때가 됐느니라. 아닙니다, 네. 스승님. 이런데 아니다, 그렇죠. 하산해라. 이러면서. 보통은 그렇게 네. 굴러떨어집니다. 네. 하산해서. 걸어 내려오는 경우는 없어요. 결국 그래서 네. 굉장히 큰 그, 뭐라 그러죠? 예. 네.
목표를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되게 멋지다, 정말.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됐죠. 듭니다. 예.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고요. 네. 롱터뷰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만약 오늘 하시던 말씀 중에서 좀 덜해서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다면 다음 롱터뷰 언제 또 한번 놀러와 주세요. 아 너무 좋아. 네. 저희가 살아남아 있다면 꼭 한번 놀러와 주시고요. 왜 그러세요 슬프게. 이렇게 재밌는데 오래 가겠죠. 아 그러길 바랍니다. 네. 네.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 오늘은 하가 작가님, 이상미 작가님과 강지원 작가님 신작으로 돌아오신 두 분 콤비와 함께 롱터뷰 진행해봤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컨텐츠스쿨에서 제작하는 CKMC 팟캐스트의 작가 인터뷰 롱터뷰 네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